우리 모두는 추억 보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10대였을 때 혹은 20대였을 때를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전혀 느껴지지 않던 당시의 생생한 느낌들을 그 당시를 찍었던 뉴스 화면이나 영화 속에서 접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정말 저때 저랬나? 이렇게 특정한 한 시기를 온전히 담아두는 것은 우리 각자의 기억보다는 오히려 그 시기를 대표하는 특정한 작품이나 기록들인 경우가 많죠. 짱! 로크 데나시 블루스, 슬램덩크가 그랬고요. 저희가 오늘 만나볼 작가님의 이 작품 또한 2017년 현재의 어느 시기 10대들의 모습을 어떤 기록보다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가지고 하는 웹툰 작가들의 팟캐스트, 요즘 보면 웹툰스쿨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오늘은 네이버 웹툰 부동의 1위 프리드롭으로 웹툰의 한 시대를 열고 있는 전성훈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14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저희 오늘 게스트 소개하기 전에 오프닝 멘트를 들으면서 가장 못 견뎌하는 게스트 중에 그렇게 너무 그랬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 맨날 보죠 요즘에. 그렇죠, 거의 정말 자주 뵙네요. 네, 되게 친근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요. 저에 대한 디스가 점점 세져요.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사회적인 사이였거든요,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직장 동료 사이였다가 맞아요. 요즘에는 막 뭐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막 치고 들어가죠. 깜짝 놀랐어요. 이말년 말년이 그림체로 보일 때가 많아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이제 사회적인 시기 그 사이로 다시 우리 돌아가기로 해요. 왜요 갑자기? 더 무섭다. 왠지 너무 이렇게 되면 제가 걷잡을 수 없이 디스할까 봐. 걷잡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좀 더 세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수록 저희 팟캐스트는 꿀잼이 될 테니까 두 중에 한 명이 퇴사할 때까지 해보죠 뭐. 근황 얘기할 거 있어요 혹시? 근황이요? 네. 저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황이 있으시군요. 네, 오늘은 근황을 건너뛰고요. 아, 그 최근에 녹음한 롱터뷰 네. 저 오늘 좀 모니터링하면서 들어봤거든요. 네. 들어보셨나요? 롱터뷰는 못 들어보고요. 아, 롱터뷰 말고 죄송. 궁극의 플로. 궁극의 네. 플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아 이번 편 전 굉장히 꿀잼인 것 같아요. 아 재밌으셨구나. 다행입니다. 그 원래 녹음할 때 당시에 네. 이거 약간 징크스인 것 같은데 오. 제가 녹음하는 당시에 이번 편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 모니터링할 때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요? 기대가 커서 그런지. 근데 녹음하던 당시에 망한 것 같다. 이번 편 그러셨구나. 혹은 이번에 내가 좀 힘들다.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할 때 되게 예상외로 꿀잼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 거 재밌더라고요. 홍란지 선수의 문전쇄도. 아, 네. 제가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꾸 방해하시더라고요. 폭주기 관찰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 네 사람이 계속 뭐, 보통 방송을 네. 아시는 분들은 네. 원고가 있더라도 좀 리액션도 해가면서 아, 그런가요? 저희한테 이렇게 반응도 해주시면서 가는데 그때 홍란지 선생님은요, 저희 네 사람이 다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 한 50 먹으면서 안 보이고 자기가 써온 그 원고만을 보고 달려가시길래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 네. 정말 꼭 얘기를 이것만은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네. 자꾸 여기서 중간에 끊으시고 순서를 막 바꾸시고 그러셔서 당황했어요. 네. 짜증났다고요? 당황했어요. 그때 진짜 뒷박이던 목소리.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와장창 해버리고, 그러니까. 해버리고 싶었다고. 다음 궁극의 플롯도 네. 신화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예. 홈런지 선생님의 문전쇄도가 이어질 텐데 네. 저희가 그렇게 하면요 네. 그냥 두 편으로 가도 돼요. 어머 괜찮아요. 오. 얼마든지 열어드립니다. 네 아이고 참. 네 근황 말씀하세요. 근황 뭐예요 근황? 아 제가 주말에 서울 지역에 그다음 바로 나오는 거는 되게 웃긴다.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야? 입시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 스쿨과 애니메이션 스쿨과 게임 스쿨 이 세 콘텐츠 스쿨이 모여서
서울 지역에 입시 설명회를 갔었는데요. 청강대학교는 그런 식이죠. 네. 무슨 단과 뭐 문과대학 안에 무슨 과 있는 게 아니고 네. 보통 과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단과대 수준으로 커져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죠. 이를테면 만화 콘텐츠 스쿨이 만화과인데 한 500명 되죠. 500명 넘죠. 넘죠. 네. 애니메이션 스쿨이 또 하나의 단과대처럼 있죠. 네. 500명 넘죠. 또. 아, 장난 아니다. 네. 또 게임과가 그렇죠. 500명 넘죠. 게임 스쿨. 넘죠. 이상한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를 키우는 데는 진짜 이만한 학교가 없을 만큼 엄청난 대단한 규모. 돈 주는 데라고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 학생들이 그 많아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아, 이종욱 교수님 워낙 인기 교수님이시라 정말 문전세도예요. 항상 교수님 방에 이렇게 똑똑 노크하면서 들어가려는 학생도 많잖아요. 네, 불 끄고 있잖아요. 게임하고 있을 때 불 꺼놓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아, 방송에서 나가면 이제 애들이 불 꺼져 있어도 들어오겠다. 그래, 얘들아, 나 불 꺼져 있어도 안에 있으니까 들어와. 네, 아무튼 그래서요. 네. 입시 설명회를 갔는데. 네, 입시 설명회를 갔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이 와서 되돌아가는 사례도 있었어요. 뭐 곤지암에서 왔는데 조금 늦어서 앉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되돌아가고 재밌었던 건 대전 지역에서도 올라오고. 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만 따로 이 입시 설명을 한 거고 대전 지역도 분명히 있었는데 대전 지역 때는 약간 잘 몰랐는지 지금 이 서울 지역에 하는 거를 알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침 일찍 올라온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때 기회를 놓쳐서. 네.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셨었고 저희가 잡은 그 공간이 연극 무대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따닥따닥 붙어서 무대까지 네네. 이렇게 다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만큼 총강을 사랑해 주시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니. 아, 역시 직원이에요. 홍남지 직원이에요.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에 녹을 뭐 받아먹고 있는. 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근황이에요? 아, 그런데요. 거기서 네. 저희 그 팟캐스트의 청취자를 만났지 뭐예요? 어, 진짜요? 네. 야, 정말 놀랐어요. 되게 드문데? 네. 찾기 어려운데? 제가 그 애니메이션 스쿨 그리고 게임 스쿨이 워낙에 영상 같은 거 막 쫙 보여주시면서 학과 소개를 하시는데 그쵸. 사실 만화 콘텐츠 스쿨은 지면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그쵸. 너무나 이게 격차가 있는 거예요. 저 뭔가. 입시 설명회 갔을 때도 거의 그냥 마이크 쇼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 어떡하지? 우리 제일 먼저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상이 주는 뭔가 이렇게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특히 또 게임 스쿨 쪽에서 그 청한대 게임 스쿨에 이번에 또 괴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정말요. 예. 네. 이거 학생 작품인가 그러니까요, 싶은.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마한 게임이 몇 개 있는데 이번에 그 게임쇼에서도 초청받은 걸로 그런 거 데모 화면 같은 거 틀어주면 학생들 막 눈티 나오죠. 네. 그래서 저도 아 어떻게든 이걸 개인기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막 그 팟캐스트 막 홍보하고. 아 그러셨어요? 네. 헛된 짓을 하셨네요. 되게 아껴웠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인기 청취자분이 한 분 계셔서 한 분이요? 네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거에서 아 너무 반갑더라고요. 한 분인 것도 웃긴데요. 네, 한 분.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이렇게 입시에 관해 설명을 하는 설명회가 있고요. 저의 근황은요. 얼마 전에 네. 어떤 뮤지션 분이랑 알게 돼가지고 이제 놀러 갔는데 우와. 그 부르의 명곡의 하우스밴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주자신데 네. 저랑 알게 돼서 친해져가지고 놀러 갔어요 작업실에. 근데 이제 그분이 최근에 디제잉을 배우신다 그래가지고 우와. 보여주세요 해서 봤거든요. 아 근데 간만에 이 정도로 충격받은 적이 없는데요. 디제잉이라는 걸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턴테이블 네. 두 개 놓고 네. 스크래치 하는 것도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 비트 예, 비트박스 하고 그게 이 디제잉이라는 넓은 세상에서 힙합 쪽에 국한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DJ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보니까 네. 그냥 끊어지지 않게 적당히 음악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춤을 즐겁게 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선곡 이런 거요? 전혀 다른 두 개의 곡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가 좀 나가고 있고요. 네. 두 개로 섞죠. 섞겠죠. 비주얼부 하듯이? 그 방식이 다양한데 전 처음에 DJ들이
이 헤드폰 왜 끼고 있나. 이 시끄러운 곳에서 딱 들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개의 트랙에 두 개의 곡이 들어가 있죠. 네. 그 중에서 다음 곡을 넘겨야 돼, 이제. 그러면 하나를 내리고 다른 걸 걸어요. 근데 다른 걸 걸었는데 그쪽 볼륨이 낮아지시니까 안 들릴 거 아니에요. 헤드폰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쪽 곡은 빠르고 이쪽 곡은 좀 느려요. 네. 그럼 이쪽 곡의 빠르기를 맞춰요, 이렇게. 뭐야 그게? 같은 빠르기로 맞춰. 어려워. 뭐 이렇게 어렵지? 그 정확하게 딱 들어맞도록 조종하는 거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되게 많은 걸 해요. 엄청 바빠요. 신기하다. 빠르기를 맞춘다고요? 예를 들면 왼쪽에 플레이되고 있는 곡은 120bpm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시죠? 탕탕탕탕 막 이렇게 되는 거? 쿵다라다 탕탕탕탕 국거리 장단하듯이 지금 뭐 하신 거죠? 탕타라당당이야? 사례가 정말 적절치 못했네요. 아, 목소리는 최강희 선수 최강희 닮아가지고 너무 이쁘신데 탕타라당당이 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이 디스 아무튼간에 120bpm이면 말 그대로 비트 퍼 미닛이니까 1분에 120번 때린다는 기본 펄스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130bpm이에요. 좀 빠르죠. 좀 더 빠른. 네네. 그러면 지금 추구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더 업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120짜리를 1씩 올려요. 이렇게. 아, 130에 맞춘다고요? 네, 두 개가 일치되는 순간 정확히 같은 정박이 맞도록 위치를 조정해요. 스크래치를 해서. 그리고 볼륨을 쫙 올리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두 개의 전혀 다른 곡이 겹치면서 하나는 멜로디고 하나는 비트인데 같은 한 곡인 것처럼 딱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120bpm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130bpm에 맞게 갑자기 하면 못하는 거죠. 이게. 슬슬 이렇게 조금씩 빨라지게. 냄비 속에 냄비 속에 개구리 같이 천천히 온도 올리는 거예요. 그 개구리 죽는 거잖아요. 춤추다가 죽는 것처럼.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 보니까 오늘 사례 되게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핫해지잖아요. 핫. 춤추면서 핫해지잖아요. 네. 그걸 봤는데 이게 팟캐스트 진행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김태권 작가님하고 홍란진 선생님은 BPM이 달라요. 그렇죠. 많이 다르시죠. 유승진 작가님은 BPM이 완전 발라드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게 아주 많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근데 그게 진짜 DJ랑 닮았더라고요. DJ. From this party. 김대중 씨 이 정당을 이끌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여튼 요즘의 근황은 그 대화라는 것과 되게 닮아있다. DJ잉이.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최고의 근황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 대화를 조율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어떤 술자리에서도 DJ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서로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랑 술을 먹으면서 술자리 대화가 되게 무르익게 분위기 진행을. 메이킹을 사람들은 진행이라고 못 느끼지만 분위기 메이킹을 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그 내추럴 본 DJ가 아닌가. 그렇네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득 그쪽 얘기도 되게 만들어보고 싶던데. 그러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웹툰에는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DJing에 대한 소재는 근데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역시 소재 발굴은 덕질로부터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근황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A급 근황. 그러게요. A급 근황이네요. 좋은 근황이죠. 저는 청강대에 좋았던 근황이라고. 아, 괜찮은 근황이었습니다. 좋은 근황이었어요. 네, 제 앞에 언제나 롱터뷰는 이제 귀한 게스트분 모셔놓고 저희 싸구려 근황을 얘기하는 걸로 시작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정식으로 저희 게스트분 슈퍼스타죠. 네. 모시기 전에 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녹음실을 도움 주신 빨간 책방,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그리고 저스툰께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시그널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이세요. 네. 정말 바로 얼마 전에 귀국하셔가지고 거기다 연재 중에 바쁘신 와중에 저희 롱터뷰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이분에 대한 소개를 저희 최강희 보이스 홍란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병헌 보이스께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지금 서로 망하자는 거죠?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지 마요. 저는 근데 진짜로 이병헌 목소리 닮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강희 네. 씨의 목소리를 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해주시죠. 왜 이러지 진짜. 하지 마요. 때려도 돼요? 먼저 했잖아요. 저는 홍란진 선생님께서 오늘의 게스트 소개를 해주실게요. 네, 오늘의 게스트분은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야, 진짜 옛날식 옛날식 깜짝.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쇼프로 멘트인데. 깜짝 놀라실 준비, 심장 부여 잡으시고요. 저는 80, 90년대 DJ라고 생각하세요. 창피해요, 내가 창피해?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하다. 핫해지고 있어요, 막. 네, 제가 이렇게 오버를 하는 이유는 정말 오버를 해도 정말 모자랄 만큼 정말 유명하시고 저희 이런 누추한 팟캐스트에 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게스트분도 계속 지금 점점 핫해지고 있어요. 표정이. 이 녹음실이 더워요. 오징어 구울 때 같은 포즈를 점점 불편해하고 계셔요. 네, 누구시죠? 네, 네 바로. 나 진짜 이거 가요 톱텐이에요? 바로 전선욱 작가님이십니다. 호후! 네. 여러분 맞아요. 그 쿨이 들어온 네. 작가님 전선욱 작가님이시고요. 전선욱 작가님은 현재 네이버에서 토요 웹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계신 프리드로우를 연재 중에 계시고요. 데뷔는 2014년 11월 1일부터 네. 데뷔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학력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경기대학교 영상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하네요. 인천에서 태어나셨군요. 네. 만화를 네.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롱터뷰는 뭐 언제나 정말 인기 많은 작가님들께서 손수 와주시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드로우의 전선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되게 힘드셨죠? 아니요. 좀 어색하네요. 되게. 그렇죠. 처음에 약간 어색하죠? 네. 금방 풀립니다. 저희가 얘기하면. 근데 그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기 전에 네네. 저랑은 처음 뵙잖아요. 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뵙고 싶었어요. 사실. 예, 저도 제대로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네? 아니, 왜죠? 제가... 왜 인사를 드려요? 그 만나보고 싶은 거죠.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네네네. 저하고 친한 작가님들이 다 전선호 작가님하고도 다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아, 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너무 젠틀하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젠틀하다고요? 착하다, 선량하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보통 그 네이버 웹툰의 그 남자 작가님들이 저보다 이제 다 형님들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형들한테는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어렵대. 그래서 막 버릇없게 막 할 수가 없어서. 아, 네. 그 형들한테는 아마 제가 되게 좀 얌전하고 좀 착해 보였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니. 또 어씨분들 가끔씩 네. 어씨분들이 원고 안에서 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작가 묘사하고 하는 거 보면 네. 또 굉장히 개구진 모습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오늘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잖아. 그래서 오늘 그렇죠. 처음 뵙는데. 네. 손에 붕대를 감고 계셨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아 이게 그 한 달 전쯤에 제가 방 끝나고 나서 제가 밥을 먹는데 네. 그 젓가락을 들 힘도 없더라고요. 어머나. 여러분 웹툰 작가가 이러고 삽니다. 네. 젓가락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좀 부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봤는데 네. 약간 건초염 증상이.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붕대를 감고 약 먹고 하니까 일주일 있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 방심하셨구나. 예. 예, 예. 그러다가 또 이번 주 마감 끝나고 나서 또 아파져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다시 붕대를 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초염이라는 게 보통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 연습을 피가 나게 했을 때 그걸 반복했을 때 보통 손목에 나가면서 나오는 증세거든요. 아 그렇군요. 전선호 작가님은 그 정도로 만화를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펜을 잡을 때 엄지 손가락에 힘을 되게 많이 줘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죠. 예, 맞아요. 작가님들마다 예. 필압도 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되게 세게 잡아요 제가. 저 데뷔할 때 건초염이랑 그 터널 손목 터널 증후군 증세 양쪽 다 와가지고 되게 아파서서 심해지기 전에 그 펜 살살 잡는 연습하는데 되게 어려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걱정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제목 듣고 이미 아세요. 어? 오늘 롱터뷰는 전선욱 작가다. 아 근데 내가 괜한 짓 했구나. 네 되게 웃기고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아까. 뭐 하시는 거지?
너무 기뻐서요.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홍만 선생님이 저희 팟캐스트를 살리고 있죠. 그래서 그 제목을 듣고 이미 아세요. 네. 그래서 다들 기대하면서 작가님의 독자분들이나 팬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 부담되네요. 되게 부담되죠. 네. 작가님의 본인의 입으로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게 은근히도 꿀잼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 이거 다 싫어하시는구나.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닥터 프로스트 무슨 만화예요? 이러면 이게 준비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많이 얘기해서 그런가? 혹시 그 프리드로우라는 만화가 어떤 이야기인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작가 입장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인터뷰를 이제 할 때마다 항상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좀 답하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얼추 뭐 정리되어 있는 말이라도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한태성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만화부에 가입을 하게 돼서 그렇죠. 벌어지는 그런 뭐 학교 시트콤 같은 만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0대를 살고 있다면 네. 반드시 자기 일이라고 느껴질 얘기가 한 번 이상은 나올 만한 맞아요. 꿈이나 우정이나 뭐 연애 감정, 뭐 진로 아니면 폭력. 제가 프리드로우를 원래 그리기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이 작품을 통해서 학교에서 나올 법한 모든 소재들을 한번 그렇죠. 그려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연애라든지 뭐 왕따 문제라든지 뭐 일진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요. 제가 오프닝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아마도 한 20년 뒤에 제가 2017년도쯤에 10대들이 살았던 거를 저 알고 싶다 그러면 뉴스에 보도화면보다는 차라리 프리드로우를 보는 게 조금 더 생생할 네.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받을 정도로 아 정말 네. 네. 작가 인터뷰가 고스란히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근황 어떠세요? 그 롱터뷰 아시겠지만 네. 저희 뭐 항상 똑같아요. 네. 시간 순으로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오시기 전에 몇 편 들어보셨대요. 네,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말씀해 보셨을 것 같은 내용들이긴 합니다. 네, 네. 어렸을 때부터 해서 어떤 경로를 걸어 오셨나를 여쭤볼 텐데 네.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에 근황 같은 거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여행도 좋아하신다고 들었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매주 마감을 하면서 괜찮아 물었나? 마감밖에 없는 작가한테 근황을 묻다니 정말 그냥 마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감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마감을 하고 있어서 네네 수면 바지 입으시고 예. 아 근데 지금 더워가지고 수면 바지 입을 수가 없어요. 냉장고 바지로 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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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면서 근데 혼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외롭고 뭔가 좀 기분을 좀 풀고 싶으면은 제가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네,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가는데 네. 이제 얼마 전에는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도쿄에 그 썸머소닉이라고 라페스티벌을 하길래 거기를 잠깐 갔다 왔어요. 한 번은 가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어요. 아 정말? 네. 도쿄를요? 오키나와만 갔다 왔어요. 대마도랑 일본은 그 두 군데밖에 못 갔다 왔고요. 오사카도 안 가보셨어요? 네, 나중에 북해도는 가보고 싶은데 아직은 못 가본 데가 많습니다. 여행을 즐겨 하신다면 연재 중에 어떻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행 갈 때도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가요. 그렇죠. 네. 작업을 일단 가서도 하긴 해야 돼가지고 그거 쓰시죠? 대단하시다. 그거. 컴패니언. 네, 컴패니언 쓰죠. 저도 그거 쓰고 있는데 네. 작업실 노예를요. 자유로운 노예로 만들어준 도구예요.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노예. 슬프네요. 되게 형용 모순이잖아요. 네. 그럼 막 비행기에서도 해야 되고 가서도 해야 되고 그래도 여행 간 네. 기분은 좀 나니까. 네. 컴패니언이 있긴 있는데 제가 그 컴패니언이 액정탑을 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직접 노트북에 펜 대고 그릴 수 있는 종류의 그 네. 화면에다가 이제 그렇죠. 네. 펜을 대고 그리는 그게 저는 약간 좀 적응이 안 돼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작업을 어떤 장비를 쓰냐면은 네네. 그 인티어스 프로를 쓰거든요. 진짜요? 네. 우와.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판 타블렛. 네네, 판으로 된 타블렛. 네. 우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지망생들은 다 아실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손은 평평한 판에다가 대고 이렇게 되게 공허한 손짓을 막 하면 네. 그림이 그려지는 네. 그런 게 있고 직접 화면에 대고 그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액정 타블렛에 그리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그 화면에 대고 그리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약간 좀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모니터랑 좀 약간 좀 떨어뜨려서 아.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타블렛을 두고 앞에다가 모니터를 좀 멀리서 두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좀 아파가지고 화면 오래 보면. 아 그렇군요. 작가님들보다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럼 이제 여행용 작업 세트라고 하면 그냥 작업용 노트북과 타블렛 이렇게 두 가지인 거군요. 따로따로 가져가시겠군요. 근데 그 제가 한 달 전쯤에 기안팔사 작가님이랑 태국을 3주 정도 다녀왔는데 네네네. 3주. 기안팔사 작가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좀 오래 해외에 머물 목적으로 간 거라서 네. 근데 이제 그냥 그 편도로 끊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언제 올지는 우와 멋지다. 근데 이게 여행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그 해외에서 마감을 할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타블렛이 고장이 나면은 그렇죠. 이게 되게 그렇죠. 난감해지잖아요. 네. 마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얼마 예전에 제주도를 갔을 때 타블렛이 한번 고장이 난 적이 있어서 여행지에서 고장 나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때 정말 마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마감을 끝냈는데 아무튼 이제 태국에 갔을 때는 이제 타블렛이 고장 날 대비를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분에 또 이제 그거를 또 준비를 해갔죠. 그러니까 컴패니언 하나랑 그리고 노트북 하나랑 그리고 타블렛 하나 이런 식으로 준비성도 철저하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감을 네. 하고 말겠다.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다. 기한이하고 사뭇 다르시네. 기한아 미안해. 기한팔사 작가님하고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여가지고 예, 여러분 친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3주 정도 있다 보니까 돌아올 마음이 들던가요? 3주 정확히 3주 정도 있으니까 한국에 오고 싶더라고요. 예. 여기서도 불행한데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럴 거면 좀 덜 더운 데서 원고하자 이런 느낌인가요? 음식 좀 맛있다면서요 태국.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고수 태국 음식에 고수가 좀 들어가는데 그 향신료 느낌의 그 음식들이 저는 그냥 가끔씩 먹는 건 괜찮은데 자주는 잘 못 먹어서. 저는 고수 못 먹어요. 아 정말 못 드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제 안 좋아하는 고수 드세요? 아니요, 저도 못 드시죠. 못 먹겠어요. 저 고수 처음 먹어본 날 아직도 기억나요. 아, 저기 이거 설거지 잘못된 것 같아요. 퐁퐁 맛이 나가지고 그릇에서 너무 촌스럽죠. 너무 촌스럽죠, 진짜. 그래가지고 그 처음 고수라는 거 알았어요. 아 비누 맛이 난다. 향신료에서. 저는 볶음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태국에 네. 볶음밥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당을 가도 그러니까 똠양꿍이랑 볶음밥은 항상 있잖아요. 항상 뭐 어디든지 있어가지고 네네. 거의 매일 볶음밥을 먹은 것 같아요. 아 부럽네요. 부럽다. 좋으셨겠다. 네. 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의 근황은 역시 여행인데 여행 어디 다녀보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던 여행지 같은 거 좀 있어요? 그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무슨 질문을 해도 당황하시는군요. 네.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약간 당황하셔서 죄송해지고 네. 있습니다. 일단 태국을 제가 두세 번 정도 다녀왔는데 태국을 처음 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태국을 그때는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제가 배낭을 메고 갔는데 배낭을 그냥 수화물로 맡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화물을 맡길 때는 이제 뭐 캐리어든지 배낭이든지 잠궈서 이제 그거를 보내야 그쵸.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낭을 그냥 수화물로 맡겨서 보내고 태국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때 네. 네. 가방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어머나. 선글라스랑 어머 그리고 우산이랑 에? 그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네. 선글라스랑 우산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태국 공항에서 내렸을 때 태국 공항에서 이제 그 수화물을 옮기는 그쵸, 사람들이 그쵸. 어머나. 가져간 게 아닐까. 일단 어머. 일단 그 없어진 품목 자체가 약간 묘한 선글라스랑 우산을 그러니까요. 가져갈 거면 네. 그 안에 있던 사 가져가든가. 지갑 뭐 여권. 그러니까 나 안에 깊숙이 들어있던 그 돈은 안 없어졌대. 아. 그러니까 그 쉽게 그냥 우산 같은 경우에는 배낭 바로 옆에 꽂혀 있어가지고 아하, 바로 들고 간 거지. 디테일하게 도둑질을 할 만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혐의군요. 네, 그래서 이제 태국 공항에서 처음 이제 도둑을 맞고 네. 아무튼 태국에 대해 되게 좀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뭐 또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한테 엮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여행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처음 갔던 그 태국 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여행지나 여행에 대해서 여쭤보면 네. 여행 좋아하는 분들
공통된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되게 좋았다는 기억은 좀 흐릿하고요. 보통 겪었던 그 최초의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보통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강렬하니까. 네. 그래서 여행지의 첫인상하고 그 뒤에 느꼈던 되게 좋았던 경험이 순서가 이렇게 보통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여행지에서 당했던 것들. 뭘 당했어요? 죽을 뻔했던 거. 죽을 뻔했다고요? 저는 진짜 터프하게 여행을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네. 혼자 다닐 때는 유럽 40일 여행하는데 80몇만 원 썼어요. 뭐지 이분? 엄청 위험하게 다닌 거죠. 노숙하시고 막. 그렇죠. 막 네덜란드 중앙역 이런 데서. 지금은 남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런 식으로 다니니까 그런 기억 위주로 남아요. 지금 신혼여행 간 첫날 저 여권이랑 다도둑 맞아가지고 신혼여행 첫날 이혼 나갈 뻔했어요. 진짜 그러셨겠다. 어디로 가셨는데? 스페인이요. 제가 소매치기로 유명한 유럽 국가들도 잘 다녀요. 네. 워낙 거지같이 다니니까. 신혼여행 때는 안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소매치기 당하셨구나. 너무 사적인 얘기했나? 너무 미안해. 근데 사이 좋습니다. 저 정말 사랑하고요. 아무튼 그때 바르셀로나가 되게 소매치기 당하기 거기에 무슨 세계 소매치기 연합이라도 있는 건지. 바르셀로나가요? 네, 그리고 악명 높아요. 악명 높아요. 이태리가 예전에 그렇다고. 이탈리아는 언제나 악명이 높고 로마 이런데 그다음 프랑스 파리. 저 파리에서도 한번 당했네요. 지하철에서. 돈 많아 보이게 생기셨나 보다. 그런가 봐요. 너무 좀 여행객 티를 많이 내신 거 아닐까? 그렇죠. 그 동네 가서 몇 주 동안 있으면 이제 그때는 적당히 동네 분위기 나는데 처음 가면 완전 촌놈이죠. 막 누가 봐도 저 외투 안에 복돼 있다. 그 포즈를 이렇게 드리분 하면은 저걸 훔쳐가면 되는구나. 딱 타겟이 찍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나는 도둑 맞은 적은 없는데. 나 진짜 없어 보였나 봐요. 아닙니다. 초등학생 줄 알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애들 돈은 건드리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행 얘기로 시작을 하니까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이 프리드로우가 첫 작품이시잖아요. 네. 사실은 인터뷰나 독자들이 되게 많이 찾아봤을 팬분들은 많이 찾아봤을 만한 자료들에 네. 다양한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어땠고 맞아요. 어떻게 네. 연재를 시작하게 됐다. 근데 네. 제가 작가님들 덕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접 작가의 목소리로 시간 순으로 얘기해 줄 때 나오는 그 자세한 디테일들 요게 생각보다 독자들한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늘도 네. 언제나 롱터뷰의 첫 질문은 똑같습니다. 네. 지금 만화를 업으로 가진 사람 입장에서 네. 자기 인생에 만화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최초의 기억 그게 언제쯤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제가 처음으로 만화를 그렸던 게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9살 때요? 네. 빠르시네요. 그러게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만화보다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금성 대리점을 하셔가지고 럭키 금성이요? 예, 지금은 LG 그쵸. 금성이라고 하니까 옛날 네. 생각 많이 진짜 나요. 추억 돋는다. 그러니까 그 대리점에 이제 페미콘 게임기가 있어서 제가 게임을 되게 어린 나이에 쉽게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너무 부러운데요? 그러게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슈퍼마리오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마리오 몇 탄 제일 좋았어요? 저 쓰리요. 쓰리죠. 마리오는 마리오는 쓰리죠. 명작인 것 같아요. 마리오는 쓰리부터 세계가 생겼어요. 슈퍼 마리오 월드. 아무튼 그래서요. 그래서 그 슈퍼 마리오라는 캐릭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처음으로 만화로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언제 만화라는 그 칸을 치고 이제 뭐 말풍선을 쓰고 그런 만화라는 거를 처음 언제 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림이라는 것을 그려본 최초의 기억이랄까. 예, 그때 이제 슈퍼마리오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화를 이제 말풍선을 넣어서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화적 그림처럼 네. 내가 직접 연필 같은 걸로 그려봤던 최초의 작화의 경험은 네네. 9살 때 마리오. 초등학교. 빠르시다. 그거 네. 해보셨어요? 마리오 그럼 이제 마술필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아, 네네. 두 번 불면 바로 엔딩. 예, 맞아요. 기억난다 진짜. 그때 여러 가지 그. 꼼수들이 많았거든요. 그 한 판 깰 때마다 나오는 슬롯 머신에서 무조건 별 나오게 하는 그 것도 코멘트도 있고. 그 날개에 피라고 적혀 있는 거 먹으면 계속 날아다니고. 파워 날개라고 불러야 돼 우리 때는 파워 날개. 그래서 계속 하늘로만 다니면은 숨겨진 히든 스테이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게 난이도가 되게 네. 정말 빡세죠. 마리오 저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보통 그 나이 때에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하는. 네. 만화가 어린 시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만화 그림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애들이요. 그렇죠. 네.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가족 빼고 전부. 얻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슈퍼마리오라는 캐릭터로 만화 그린 거는 제가 뭐 학교에서 뭐 누굴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혼자 그린 거라서. 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갖고 싶어서 그렸다거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그렸다거나 이런 경우 생각보다 드물더라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약간 좀 그때도 게임 캐릭터로 이제 만화를 그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 친구애가 이제 러브 인 러브라는 만화책을 가지고 와서 러브 히나.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그 할렘 만화라고. 그게 네. 할렘물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 약간 찐따 같은 남자애가 있고 네네. 주변에 이쁜 여자애들이 나오는 네네. 그게 이제 할렘 만화인데 일본의 네. 특정한 장르죠 완전히.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중학교 1학년이라는 그 나이에 그 만화를 보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오나의 신님 개보잖아요. 네네네. 저도 베르단디 러브이나 너무 좋아했기도 러브이나도 좋아했죠. 네. 네. 그래서 그 만화의 캐릭터를 보고 정말로 정말 출판 만화의 형식으로 그려봤던 만화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렸던 만화인데 그때 이제 정말로 극과체의 스타일로 그때 처음으로 그려봤는데 그거를 이제 반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하니까 와 정말 잘 그린다 재밌다 하는 그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꿀맛이잖아요 그게. 예. 근데 지금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오늘 만나 뵙기 전에 인터뷰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이 변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 중간에 만화가를 꿈꾼 적은 사실 되게 나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네. 보통 애들은 일러스트 한 장 따라 그릴 나이인데 맞아요. 네. 컷을 나눠서 원고를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아,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되게 별로 그 즐기지 않잖아요. 어려운 그런가요? 일이잖아요.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 게, 예. 어려워하니까 보통.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 만화를 그려가지고 천재, 스토리를 만드는 거 같아요. 천재들이잖아요. 천재들이라. 이럴 줄 알았어. 언제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러브 인 러브요? 아니요. 그 당시 그랬던 그 컨 그 페이지 만화. 그것도 약간 좀 가물가물한데. 네. 저는 기억나요. 처음으로 그랬던 페이지 만화. 선생님 놀리는 만화여가지고 끌려갔거든요. 겁나 두드려맞고. 그때 봤습니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저는 캐릭터가 제 이름, 그러니까 저였어요. 아~ 저를 중심으로 뭔가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이건 스토리는 정확히 기억이잖아. 아, 주인공은 주인공 이름은 전선욱인데 러브 인 러브 같은 할렘물이었어요? 아, 할렘물은 아니었어요. 아, 네. 네, 그냥 약간 좀 청춘물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보면 아마 별로겠죠. 지금 애들 프리드로 느낌. 그거야 뭐. 뭐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그렇죠. 근데 그 중간 부분에 빈칸 전대 궁금했어요. 아홉 살 때 네. 마리오를 그렸어요. 네. 중학교 때 원고를 냈죠. 네. 그 사이에 거대한 시간의 강이 있어요. 초등학생 시절이 있는데 보통 그때는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면서 막 가잖아요. 네. 하고 싶은 게 바뀌잖아요. 네. 그 당시에 원했던 직업? 그 당시에는 어떤 걸 하고 싶어 했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진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학자 막 이런 거 그때는 일단 만화 그리는 거는 좋아했는데 만화가는 아니었어요 일단 그렇다고 들었어요 인터뷰에서 네네. 보니까 그럼 그때 뭘 원했습니까? 저도 약간 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초등학생 분들도 많고 네. 보통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뭐 막 어마어마한 거 초등학교 때 약간 막 그런 거 적는 거 있잖아요 막 장래희망 그런 거 적는 거에다가는 그런 거 적었던 것 같아요 약간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을 만들고 싶으셨구나. 게임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게임 개발자 같은 것들이요. 약간 그런 거를 적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만화를 좋아하는 상태였군요. 예. 중학교 때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네. 주변에서 보통들 좋아하잖아요. 예. 어땠나요? 보통 주변에서 좋아해주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그리기도 하고 저는 그걸 때문에 계속 그렸어요. 그런데도 만화가가 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예. 중학교 3학년 때는 스캐너라는 걸 사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제가 만화를 올리고 싶은데 네. 이걸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스캐너라는 걸 이렇게 스캔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올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스캐너를 처음 사가지고 그때 모든 게 다 빨라 그러게요 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스캐너로 이제 스캔을 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댓글을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만화에 그러니까 댓글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작가님이 중학교 때 네. 이미 그 웹툰의 아마추어 리그 게시판들이 있었어요? 2002년, 2003년 정도
그게 이제 2002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네이버 도전 만화가 아니라 그때 이제 창조도시라고 사이트가 아세요? 창도. 네, 창조도시. 창도 출신. 왠지 아실 것 같아요. 왠지. 네, 쭈그룹 게임 만들. 거기 좀 유명하거든요.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게임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런 저도 만들었어요. 동호회잖아요. 네, 네, 네. 그 쭈그룹 게임을 직접 게임 만들 수 있는 툴 같은 것도 공유하고 거기서 노하우도 공유하고 저는 거기 활동을 하진 않았는데 당연히 알았죠. 대학생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 워낙 사이트가 게임 만드는 게 주였는데 이제 거기에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이제 그쵸. 있고 뭐 게임 만드는 사람도 아 그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픽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게시판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만화를 그때 올려서 댓글에 이제 뭐 와 정말 재밌어요 뭐 잘 그렸어요 약간 그런 댓글 보는 게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되게 신기하다. 학생 때 그러니까 10대 학생 때 창조도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대학생 때. 예. 되게 뭔가 반가운데 창조도시. 창조도시도 있고 이제 루리의 만지소 네. 예, 거기에다가도 이제 연재를 했었고 이야 예. 그런데도 만화가가 꿈이 아니신 그러니까. 거였어요? 보통 중학교 때 네. 그런 게시판에서 연재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요 상당히 하이스피드잖아요 네 그런가요? 만화 연재? 그냥 재미있어서 하셨던 거군요 네 주로 그때 그리던 만화들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렸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영화 중에 헐리우드 약간 버디 무비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액션. 네. 그러니까 리셀리폰 그 같은 거요? 러시아워나. 죄송합니다. 너무 시대가 다르다. 아, 저 죄송합니다. 그때 러시아워가 또 3 때인데. 러시아워나 막 리셀리폰이 뭐야? 아, 성룡 영화 같은 네. 약간 네. 뭐 액션 그런 거 보죠. 상하이 눈 같은 거요? 예, 예. 상하이 눈도 좋아하고 네. 성룡 영화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막 헐리우드처럼 뭐 뻥뻥뻥 터지고 막 차 추격전하고.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좀 헐리우드 액션 같은 좀 블록버스터한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작화로 치면 되게 빡센데요? 그렇죠. 네. 터져야 되니까. 그게 네. 지금 스캔을 했던 게 있어요 아직도. 어? 갖고 계세요? 보고 싶다. 네. 궁금한데? 보통 학생 때 그림 그리기 좋은 내용은 보통 일본 영화 느낌의 것들이 그쵸, 그리기 좋잖아요. 잔잔하게. 수평선하고 사람 하늘 구름 오. 나오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내용을 그리셨죠. 예, 차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착 추격전도 그때 막 그랬거든요. 그리기 싫은 거 다 그렸어 그때. 대단하시다. 군중씬, 액션, 폭발씬, 자동차. 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나 봐요. 그렇죠. 게임뿐만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거에 굉장히 네. 좋아하셨던.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고 싶죠. 근데 보통 그 당시에 네. 제가 되게 신기한 건 주변이나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좋아해줬던 네. 게 큰 동력이 됐는데 네. 왜냐면 제가 학생 때는 게시판에 그림을 막 올릴 정도로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PC통신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게시판 창조도시나 네. 루리앱에서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네. 충분히 나 만화가가 돼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확 갈 정도로 네.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당시에는 정작 다른 걸 하고 싶었다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만화가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약간 좀 배고프고 그리고 좀 뭔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내가 정말 평생 그릴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이면 아직 다음과 네이버가 지금 같지는 않을 때이니까 전혀 네. 관심이 없었을 때죠. 그쵸, 2002년도면 그쵸.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제가 만화 그리는 거를 알고는 계셨는데 약간 좀 그림에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하시는 거를 원하셔서 저도 약간 좀 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란 아이라서 그래서 꿈을 꾸지는 않으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림이랑 관련된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뭐 뚜렷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통 뚜렷하게 없잖아요. 네. 만화가를 꿈꿨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좀 만화가들 만나면 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만화가 돼야지 하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나이 먹으면서 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예.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크던 친구들이 만화가가 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하지만 언제나 이 지점에서 네. 점프를 한번 하는 질문이잖아요. 전공이라는 걸 보면 네. 왜 우리들이 10대 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질문은 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문과할까 이과할까 아하. 그다음 대학교 앞에 두고 전공 정할 때 네, 지금 맞아요. 돌이켜보면
그중에 네가 뭘 택하건 넌 지금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아, 인생을 결정하는 고민인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재미있게도 전공은 또 애니메이션, 영상 애니메이션 할 거예요. 예. 어떤 생각을 하신 겁니까? 고등학교 때 그냥 그렇게 취미로만 만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술학원을 원래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내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반 친구 애가 한태성 같았나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약간 뭐 이제 모범생이셨다고 뭐 싸움이나 뭐 날라리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딱히 하진 않았다라는 면에서 한태성과 비슷한 면이 있었던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넘어가죠. 진행 실패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넘어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미술학원 한번 가보자고. 같이 그림 좋아하는 친구분께서. 예.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학교를 미술 관련된 과에 갈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친구가 그냥 가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래도 일단 저는 뭐 미술에도 이제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그 소묘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학원에는 일단 소묘반이랑 디자인반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만화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게 뭐 소묘랑 디자인밖에 없어서 일단은 이제 뭐 소묘를 배웠어요. 소묘를 이제 몇 달 정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반으로 넘어가서 디자인도 이렇게 배워보고 저 궁금해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녀봐서 항상 그 요즘에는 그러면 소묘랑 디자인 말고 만화 쪽도 학원에서 배워요? 예. 요즘은? 요즘에 그러지 않을까? 요즘 저 한 10년 됐거든요. 만화 입시. 만화 입시. 그러면은 소묘랑 디자인 반 이렇게 있으면 그 당시에 소묘반으로 가면 뭘 배워요? 그러니까 뭐 수채화, 유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소묘는 이제 그 종이에다가 그 아그리파 석고상 같은 거. 연필 대생. 석고 대생하고. 네. 연필로 대생하고. 네. 그런 거 이제 배우고 디자인 반에서는 뭐예요? 디자인 반에서. 아 디자인 반이 약간 발상과 표현. 예, 발상과 표현이라고. 아, 내가 진짜 모르는 세계, 입시의 세계. 네. 저희 때는 어려웠어요, 디자인, 그게. 구성 디자인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아마 전선욱 선생님 세대는, 작가님 세대는 발상과 표현을 배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무슨 주제 주고 선이 그랬는데. 주제 주고 되게 좀, 약간 좀 상상력을 되게 풍부하게 해서 뭔가를 그려야 되는데, 되게 좀. 구도에 맞게. 되게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지금 입시생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똑같이 배우고 상황 표현 같은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처럼 이제 그 입시나 그 뭐 전공이 아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그래서 그때 디자인을 배우고 있다가 그 제가 다니고 있던 학원 건너편에 만화 학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기존의 학원에는 좀 미안하잖아요. 제가 이제 학원을 옮겨야 되니까. 아 기본적으로 되게 착하시군요. 네, 되게 젠틀하세요. 주변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원래 같으면 이제 그 학원에다가 이제 좀 정중히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냥. 학원에 그 학원 그 사물함에다가 도구 같은 거 다 그냥 남겨두고 기부야 기부 기부하시고 정말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그냥 반전인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미안해서 착해서 너무 착한 나머지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화 학원에 가서 그때 이제 상황 표현을 배웠죠 아 만화 입시를 본격적으로 배우신 거군요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화 학원에 가면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학교가 만화랑 관련된 학과가 만화과랑 이제 애니메이션 학과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저는 일단 뭐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는 가고 싶어서 일단 뭐 지원을 하다가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아요. 궁금해요. 애니메이션 궁금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전선호 작가님 떠올려 보면요. 하고 싶었던 거랑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공부같이 해야 했던 거랑 전선호 작가님 본인이 능력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랑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그때 시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끌어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로 약간 부모님의 의견에 많이 휘둘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야만 하는 것에 휘둘려서 중고등학교 다 보내고 좀 많이 엇나가는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쫓아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다 보내고 또 약간 꿈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내가 뭐 할 수 있나 막 찾아보고 이러잖아요. 그 셋 중에서 어떤 것이 주로 지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르르듯이 그냥
남들이 가는 그냥 방향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좀 특징 들어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런 종류의 만화를 이 정도 강도의 이 정도 퀄리티를 그리고 있는 작가들을 보면 보통 떠올리는 독함. 맞아요. 이런 게 지금은 보이는데 고등학교 때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친구 따라갔어요. 그 뭐 부모님이 시켜서 했어요 이러시길래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그림 만화 그리는 거를 이제 만화 그리는 걸 이제 부모님께서 알고는 있어서 네. 반대를 크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학원 간다고 하니까 가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 부모님께서 만약에 야 너 그림 그리지 마 미술학원 가지 마 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셨으면은 안 했을 것 저는 같아요. 반항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해야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왠지. 혹시 장남이세요? 아니, 누나가 있어요. 아, 누님. 예. 모든 예상을 다 깨. 진짜 모든 예상이 다 깨져가지고요. 네. 아, 그래서 예, 일단 네. 물 흐르듯이 듣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도 미술을 하는 거를 크게 반대는 안 하셨지만 만화 학원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만화가보다는 그림에 관련된 뭐 회사에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전공을 정해서 네. 그 전공으로 대학교 진학을 하는 것까지는 네. 반대는 딱히 없으셨는데 네, 네, 네. 그 뒤에 있을 직업 선택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우려를 하셨었군요. 네, 네, 네. 좀 안정된 직장을 원하시는 게 모든 네. 부모님들이 그쵸? 원하시는 거니까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전선욱 작가님이 제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라고. 아니 뭐 아니 제 아들이 얼추 진짜. 얼추 맞습니다. 네. 죄송해요. 웬일이야. 아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계속 만화도 그리고 게임도 좋아하고 네. 만화를 그리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림에 재능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 내 아들이 갑자기 엄마 저 법대 갈래요 이렇게 해도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그림을 그리고 온 거를 부모님께서는 봐 오셨으니까 아, 내 아들은 그림 쪽으로 진로가 있구나. 그래 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해봐라고 응원해 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경우도 별로 드물지 않아요? 왜 드물죠? 보통 부모님들이 상상하는 최고의 상황이 이거잖아요. 어머님 저는 늘 그림을 그려왔고 너무 재밌으니까요. 네. 공무원 시험 봐서 붙은 다음에 주말마다 그림을 취미로 그리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베스트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요? 아 걱정 하나도 안 된다. 근데 보통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걸 거예요. 막 이러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근데 인생을 걸겠다고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전설 작가님은? 네. 네 맞아요. 그럼, 겁이 많았어요. 그 부분은 저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럼 그때는 마음속에서는 뭐 직업.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뚜렷한 그림은 없던 거네요. 그랬었던 거 고등학교 내내. 네. 아, 너무 신기하다.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 그렇죠 자연스럽죠. 그렇죠. 네. 내가 이상한 거야. 왜요? 저 너무 고등학교 때 만화 키드였어. 너무 만화만 했던 것 같아요. 어. 가끔 생각해 보면 그러지 말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에요. 근데 작가님도 굉장히 여러 분야를 지금 섭렵하고 계시잖아요. 밴드 생활도 하셨고 돈이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셨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누가 밴드를 해요. 저는 범생이인 구할인 버전 느낌이에요. 고등학교 때 진짜 딱 이것만 보고 다니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공부는 좀 해야 돼요. 제이기 같은 제이기 네, 이렇게 머리 들게 딱 네. 상고머리하고 제이기 아니고요. 제이 철민이? 죄송합니다. 멋있으면 다 갖다 붙여. 죄송합니다. 아이스콜드. 아무튼 네 그래서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래까지 가게 되면 네.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라고 한다면 그래도 얼추 네.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의 범위는 많이 좁아지는 셈인데 정작 전선욱 10대 때 전선욱 작가님 본인은 아직까지는 만화가가 네. 옵션이 없었어요. 네. 그때면은 2004년 이럴 때잖아요. 네, 2005, 2005년. 2005년. 네. 좀 있으면 웹툰 빵 뜨는데. 그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니메이션과로 또 가게 돼가지고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과에서는 영상을 주로 배우거든요. 네. 만화보다는. 그렇죠. 네. 주로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거 배우고 프리미어 그쵸. 같은 거 네. 배우고. 3D 배우시고. 네. 배우시고. 네. 작화도 배우잖아요. 거기서 원화랑 동화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생 시절 내내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전공으로 배웠던 게 네. 나름대로 영향을 많이 끼쳤나요? 나중에 만화 작업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화적으로 말고도 그냥 대학 생활이 워낙 너무 저는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잠깐 이거 물어 여쭤봐야지. 중학교 시절. 네. 지금 느끼고 있는 만족감 몇 프로예요? 어떤 면에서 만족?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때 왜 군대 때 어땠어? 이럴 때 딱 드는 느낌 있잖아요. 아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좋은 쪽 나쁜 쪽 뭐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이런 거. 5점? 몇 점 만점이야? 10점 만점이야. 아, 보통. 아 그러니까 되게 중학교 2학년 때는 최악이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도 좀 재밌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3년. 좀 약간 어려운데 한 7점? 7점? 네. 좀 나아졌네요. 대학교는 아주 좋았고. 네. 9점. 전반적으로 네. 진짜 약간 물 흐르듯이 살아오셨다는 느낌이 팍 들거든요. 아. 그냥 얼추 맞춰서 괜찮았지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여기서 본인이 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쭤본 건데 여쭤본 거. 아, 예. 네. 대학교 때는 되게 재밌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미리 네. 전선호 작가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조만간 티핑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뭐 어떤 그 군대 교도관 가서 아. 벌어지는 그 이후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웹툰 시대 그렇죠. 개막인데 네. 그 전까지는 뭐 뚜렷하게 이렇다 할 이정표가 아직 없어요. 뭘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맞나요? 그때 나는 네. 이대로 그냥 회사에 취업했어도 괜찮았고. 그렇죠. 그냥 이대로 그냥 다른 거 해서도 괜찮았고 네. 딱히 불만은 없었고 아무튼 만화가 아니어도 큰 문제 없었어. 그게 제가 프리드로 데뷔하기 6개월 전까지 그 상태였어요. 진짜요? 네네. 와. 원래 저 게임 회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네네.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근데 그 저 말이 가능한 게 저도 이렇게 졸업할 무렵에 그 만화 시장이 막 죽어버렸으니까요. 네. 저도 바로 졸업을 했을 때는 아 내가 만화가를 데뷔하는 게 정말 막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확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네. 그렇다고 졸업해서 백수가 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나가서 뭘 해먹고 살지 뭐 이런 걱정이 우선 앞서더라고요. 내가 이걸 아무리 좋아해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어떤 그 시장의 환경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나서는 그냥 저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아 내가 쓸모 있는 만화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가까운 좀 나에게 조금 더 이로울 것 같은 회사를 선택하거나 네.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거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대학교 시절 때는 업계의 미래. 그러니까요. 뭐 웹툰 시장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앞으로 네. 어떤 걸 할까는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보통인데 전선호 작가님이 데뷔할 때까지는 네. 게임 회사에 취업해서 일단은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때는 그림 관련된 회사가 게임 회사가 좀 약간 좀 인지가 많았어요. 그렇죠. 안정적이었죠. 회사에 좀 네. 취직하려고 게임 원화가 많았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게임 그래픽 학원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또 네. 스타 원화가가 나올 때였어요. 맞아요. 리니지 네. 쪽이랑 그 네.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실 만한 분들이 활동을 지금, 하시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신 게임 원화가 몇 명이 그때 나왔던 때이기 네네. 때문에 또 확 각광받던 네. 롱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반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작가님 10명이 있으면 10개의 경로가 있고요. 네. 작가가 되는 길은 너무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만화가를 꿈꾸고 계속 달려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화가가 전혀 옵션에 없던 사람이 그냥 여러 가지 운과 때와 노력 모든 것들이 맞았을 때 만화가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작가를 만드는 게 어떤 것일까?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게 롱터뷰인데 네. 제가 일단 저는 약간 스포일링을 당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얘기들이 전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전선호 작가님. 네. 그때가 2000몇 년이죠? 그때가 2012년, 1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웹툰의 일종의 시장을 크게 형성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쵸. 그렇죠. 패션왕 이제 빵 뜨고. 그렇죠. 예. 아, 그치. 기한이가 그때구나. 네. 네이버가 한참 잘 나가던. 네. 그때 졸업을 앞둔 상태지만 여전히 웹툰 시장이 잘 되고 있는 게 시야각 안에 들어왔지만 내 직업이라고 느끼진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약간 좀 모르겠어요. 되게 좀 약간
애매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썸 사는 것처럼. 아, 자꾸 눈에 밟히는데. 그러니까 만화가라는 거를 약간 좀 약간 옆에다가 두고 뭔가를 약간 좀 준비하는 듯한.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네. 되니까. 의식은 네. 좀 하게 되는 수준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화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네네네. 하지만 그려볼 수도 있겠지라는 느낌은 있는 거죠. 네, 직업으로서는 몰라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만화를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리면서 100% 취미로요? 예, 취미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서 댓글 보는 재미로 계속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타블렛을 처음 사서 타블렛을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프리드로우라는 작품이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구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하셨죠. 네네네. 군대 얘기를 잠깐 여기서 해보죠. 아,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 교도관 생활하셨죠. 교도대. 경비교도대. 경비교도대.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오렌지 마멀레이드의 서구 작가님도 거기 나오셨는데 진짜요? 되게 보통은 상당히 힘든 군 생활을 네. 하게 되지 않나요? 거기? 경비교도대가 뭐예요? 교도소나 그 맞죠? 교화시설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입대할 때는 이제 육군으로 입대를 해서 육군훈련소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하는데 저는 뭐 경비교도대라고 거기로 빠지더라고요. 네. 갔는데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뭐 감시대위나 뭐 정문이나 외정문이나 이제 죄수들을 수용자들 이제 지키는 약간 그런 말 그대로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런 곳에 군대를 간 젊은이들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그거. 예, 그러니까 맞나? 교도소 안에 교도관들이 있고 교도관들을 이제 보조해주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분들께서 보조를 해주셨었군요. 네. 와, 굉장히 보통 제 주변에서 그 보직을 받으신 분들은 네. 군 생활 굉장히 힘드셨다. 그게 이제 전의경처럼 되게 군기가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전경 의경 같이. 네네. 근데 이제 저는 101호가 나갔을 때 그 부대 안에 사고 터져가지고 아이고. 누가 감시대에서 뛰어내려. 어머나. 어머나. 네. 그래서 이제 군대 안에 그 약간 폭력 그런 거가 이제 다 없어지고 되게 편해졌어요. 다행이다. 분위기가 딱 네. 일신됐을 때 군 생활을 시작하셨군요. 예. 네. 그 기간 동안에 만화를 그렸던 얘기를 꽤 인터뷰에서 많이 봤어요. 네. 어땠습니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군대 이제 그 경비교도대라는 그 직업 직업이라고. 직업이 아니죠. 일종의 직업이죠. 보직이라고 할까요? 아예 그 이제 경비교도대에서 주로 하는 보직이 그러니까 근무 경비교도대에서 네. 주로 하는 근무가 이제 뭐 멍 때리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문에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뭐 감시하고 그렇죠. 네. 군 생활에 뭐 80%는 보초 쓰는 거니까. 예. 네, 보초를 이제 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되게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하거든요. 네. 주간 6시간, 야간 2시간씩 해서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그 종이 같은 데다가 끄적끄적 대기도 했고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것도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좀비 만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좀비 만화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순전히 취미로요? 네. 계속해서 그 올리던 게시판에 올려서 댓글이 달릴 걸 사상하고. 네. 이제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 이제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제 사람들이 교도소라는 공간이 이제 다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사방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딱 교도소로 안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 재밌는데요? 흥미진진한데? 우와. 교도소 안쪽은 안전한 거야. 네. 네. 흥미진진한데. 원래는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약간 그게 좀 되게 좀 반대잖아요. 그쵸. 네. 반대 네. 상황이 된다는 게 약간 흥미로울 것 같아서 약간 뭐 그런 스토리도 생각을 했어. 흥미롭네요. 기본적으로 그런 네. 발상을 좋아하시는군요. 오타쿠 일진 같은 것처럼 두 개의 키워드를 붙이는 느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비랑 교도소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구상들을 많이 하셨다. 네, 스토리도 생각을 했었고 그 프리드로우라는 작품도 이제 그때 처음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때는 이제 프리드로우를 이제 연필로 그렸어요. 종이에다가. 예, 예전에 그리셨던 버전 1 프리드로우 원 봤어요. 아, 정말요? 그 인터뷰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버전 1, 버전 2, 현재 버전 3인 게 현재 언제 중에 두 번째 리메이크. 그렇죠. 그때 이제 연필로 이제 한 8화까지인가 그렸다가 네네. 이제 제대할 때쯤에 제대하고 나서 한 8화 정도까지 그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게 언제까지 이제 연필로 이제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빡세게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때 이제 그 웹툰도 이제 빵 뜰 시기여서 네. 그 타블렛을 한번 써보자. 네.
해서 이제 타블렛을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드로를 리메이크 한번 해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어요. 많이 다르던데요? 그 버전 1 최초의 프리드로하고 네. 컬러 버전의 두 번째 프리드로, 그러니까 한번 리메이크 했을 때 네. 그때 굉장히 많이 다르던데요? 페이지 연출에서 스크롤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림체도 그렇고 네.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던데 네.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였어요? 아예 다시 그려봐야겠다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리메이크는 그 흑백 버전의 프리드로를 그냥 그대로 그냥 그린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 그냥 컬러가 입혀졌고 그리고 이제 스크롤 형식으로 이제 배치를 했죠. 근데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프리드로랑도 똑같은 건데 전 모든 컷들이 다 그 영상 사이즈예요. 16:9죠? 16:9 사이즈. 네. 왜냐면 제가 애니메이션 영상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거 되게 신선했어요. 저. 네, 맞아요. 근데 버전 1번 프리드로는 페이지 연출이었잖아요. 네, 출판 출판 페이지라서 컷 네. 크기가 막 달랐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두 번째 버전부터 16:9가 된 거예요? 예, 네, 그 스크롤 형식으로 칸을 짜는 게 좀 약간 너무 어색해 가지고. 네, 네, 네. 그때 전공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약간 그 영상 사이즈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사이즈로 이제 웹툰을 그렸죠. 아직 군대는 제대 안 하신 거고요? 아니, 그 제대하고 나서 그 흑백 버전의 프리드로를 처음으로 그리고 그렇죠. 그만두고 나서 군대에 다니던 시절 처음으로 프리드로의 최초 네. 형태를 네. 그리셨는데 네네. 제대를 하고 나서 컬러로 옮겨왔어요. 네네. 자, 군대도 갔다 왔고요. 네. 작품도 하나 하던 중이었는데 장비도 샀어요. 네. 근데 아직 만화가 되고 싶지 않아. 뭐예요? 뭐예요? 야, 우리 데이트도 하고 같이 밥도 먹는데 어머, 나쁜 우리는 남자네. 사귀고 싶지 않아. 뭐예요? 왜?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그때? 모르겠어요. 저도. 만화에 대해서만큼은 나쁜 남자네. 되게 어중간했어요. 그냥. 아, 여기서 만화가 진 거구나. 그렇지, 자꾸 밀당하니까. 아, 내가 너한테 져줄게. 그때 제가 인터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긴 했어요. 어떤 거예요? 아버님과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저는 사실 지난번 인터뷰 때도 네. 지난번 롱터뷰 혜진 양이었죠. 네네. 그전에 이동건 작가님이었죠. 네. 반복적으로 지금 3회째 느끼고 있는데 네. 만화가 언제 되고 싶었냐고 라는 게 여기까지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자, 아버지와의 에피소드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네.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직까지 누가 봐도 이거 아마추어 만화 게시판에서 만화가 준비하고 있는 지망생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네. 만화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이제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약간 좀 뒤죽박죽일 수도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리메이크했던 프리드로우를 2011년에 처음 그리기 시작해서 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거치면서 이제 2012년 말까지 아마 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20몇 화까지 그리는 와중에 아버지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네. 네이버 도전만에 어떻게 알고 거기를 들어가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약간 공포스러운 상황이 엄마 아빠가 누나분이 알려주지. 아니 그건 아니었던. 제가 그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한테 제가 그리는 만화를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숨기려고 했어요 좀. 네. 그걸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고 나서 그걸 아버지께서 되게 어떻게 감명 깊게 보셨나 봐요. 프리드로우 앞부분을. 네. 그 네. 첫 번째 리메이크의 프리드로. 네네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나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네. 힘이 좀 붙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해도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조금 인터뷰에서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네. 전선호 작가님이 스스로에게 되게 솔직해지셨으면 하고 질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방송 듣는 지망생들은 다 공감할 텐데요. 네. 한 화의 분량이 아무리 길지 않더라도 네. 일단 첫 번째 프리드로우 네. 8화를 그린다는 건 네.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가 나오는 거 보니까 천재. 원고하는 게 일단 괴롭지 않았던 네. 상태로 첫 번째 프리드로우를 그리셨나 봐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프리드로우 그리기 전 작품이 뭐냐면은 네. 제가 처음으로 그렸던 만화가 아까 슈퍼마리오라고 네. 네. 슈퍼마리오 캐릭터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때 그렸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거의 400페이지 정도까지 그렸어요. 그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작품을 그리면서. 어머 소름 끼쳤어요. 아, 이미 원고를 400화? 어마어마하게 400페이지? 해놓은 상태라서 그 기억
예. 원고를 되게 길게 그렸던 기억이 이미 있었군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한 작품을 좀 길게 그리는 그렸던 약간 그 경험이 있으셨네요. 그 뒤에 리메이크를 해서 20몇 화까지 그려줬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매화 원고를 하면서 20몇 화까지 간다는 게 맞아요. 예. 전공하는 사람들은 미치려고 그래요. 예. 힘들어하죠. 예.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일단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 예. 저는 일단 댓글 보는 재미로 그렸던 게 가장 컸어요. 어, 기억나세요? 그때 몇 화, 한 화의 기본 평균적인 컷수? 컸어요. 네. 좀 짧 짧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50 60 컷 정도. 50 60컷. 그거 우와. 짧다고 지금은 짧다고들 얘기하지만 사실 짧은 거 아닌데. 아, 그러니까요. 네. 요즘 트렌드가 약간 좀 컷이 늘어나는 70에서 90컷 뭐 이 정도.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많죠. 네. 그래도 그 당시 50컷에서 60컷 사이면 네. 네. 최소한의 한화 분량은 네.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20몇 컷 몇 화를 그렸는데 대단하시다. 네. 괴롭거나 너무 힘들진 않았다. 예. 네. 쩌는데? 아, 천재들 진짜.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버지께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직업으로 도전해봐라. 예, 한번 도전해봐라. 말씀해주셔서 그때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이어서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네. 졸업작품이 이제 애니메이션 4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돼서 네네. 일단은 졸업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졸업작품을 안 만들면 졸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졸업작품을 끝내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졸업작품을 만들었죠. 애니메이션 4분짜리를. 네. 근데 그 졸업작품 보통 팀으로 만들죠. 애니메이션 졸업작품은. 근데 저희 학교는 거의 개인이었어요. 진짜요? 네. 셀식으로요? 아니겠죠. 셀도 있고 3D? 뭐 3D도 있고 다양했어요. 스톱모션도 있을 거고. 예, 스톱모션도 있고. 어떤 거였어요, 주로 작품은? 저는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 애니메이션 중에 초속 5cm라고 네. 그 그 작품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오마주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배경이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그쵸, 배경 그쵸. 디테일하고 그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뭔가 좀 배경을 좀 필터 작업을 해서 하는 뭐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보고 지금 현재 프리드로우의 배경 작화의 느낌에 어떻게 보면 초안이 될 수 있는 예, 경험은 예. 졸업작품 때 하셨군요. 네. 졸업작품을 만들면서 지금의 프리드로우 두 번째 리메이크는 프리드로우의 약간 그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작화에. 아니 네. 그러니까 초속 5cm 느낌의 퀄리티의 예. 4분짜리 애니메이션을 혼자서 했다고요? 예. 진짜 대단하시다. 이 사람 뭐야? 미치겠다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그러니까 저 정말 저,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퀄리티로 완성을 한 게 아니라 흉내를 냈죠 약간. 아 그래도. 그래도요. 예. 예, 4분은 진짜 짧지 않은 분량이에요. 겁나긴데. 혼자서 예, 하시기에는. 어.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 완성을 하고 이제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자. 1년만 빡세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언제였더라? 2013년 초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버님께서 한번 도전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들었던 생각을 딱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던 워딩이 기억에 남는 게 아 네. 내가 해봐도 되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만화를 그리고 있지만 그리고 내 안에서 직업으로서 웹툰 작가가 옵션으로 일단 의식은 됐는데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정식으로 진지하게 도전해도 괜찮을까? 라는 종류의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때 제대 직후에 리메이크를 한번 했던 컬러 버전의 프리드로우에서는 네. 이게 직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보셨던 얘기네요. 그렇죠. 어땠어요? 상상해보시니까. 아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가지고 무언가가 아무튼 막고 있었다는 거군요. 예.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였겠죠. 예.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이나 예. 내가 이걸 도전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부모님의 의견 같은 것들도 분명히 어떤 제약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명확하고 거대한 반대는 없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뜻 선택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예, 약간 좀 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그 말씀 해주실 때 그 제가 그 게임 그래픽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게임 회사 취직을 하려고 그때 그걸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시고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첫 번째 프리드로라는 작품, 그 첫 번째 프리드로 리메이크 프리드로를 이걸 계속 끌고 갈지, 네. 아니면 새로 완전히 새로운 거를 그릴지, 그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프리드로에서 주된 고민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프리드로랑 그때 첫 번째 프리드로랑 다른 게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지금의 프리드로는 되게 좀 약간 좀 대중적으로 접근한 네. 학교 만화거든요. 그쵸. 근데 첫 번째 프리드로는 내가 이제 아니, 그 캐릭터가 웹툰 작가가 되려고 도전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만화가가 되려고 도전을 하는 뭔가 그런 전문적인 그런 내용도 나오고. 네네. 바쿠만이라는 만화랑 그쵸. 약간 비슷한 장르였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대중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아무튼 그런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좀 정신연재가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네네. 이걸 때려치고 새로운 작품을 해볼까? 예를 들면 뭐 군대 때 구상했던 좀비물처럼 완전히 다른 얘기. 예.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학교 만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대중적으로 좀 뭔가 일진도 이제 초반에 좀 많이 나오고 네네. 하는 작품을 이제 구상을 하다가 근데 기존에 있던 첫 번째 리메이크했던 프리드로의 그 한태성 구하린이 약간 이런 캐릭터 설정을 만들어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걸 버리기에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생겨버렸군요 이미. 네.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네이버의 베스트 도전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드로 첫 번째 그쵸? 프리드로가 저는 그때부터 소식을 들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배도에서 인기 많았던 첫 번째 프리드로 때부터 저는 일단 알고는 있었어요. 네. 리메이크의 과정은 사실은 실시간으로 좀 봤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프리드로라는 제목을 제가 계속 유지를 해서 두 번째로 리메이크했던 이유가 네네. 아 이것도 약간 좀 얘기하기 긴데 길면 좋습니다. 네. 도전 만화에다가 첫 번째 프리드로 그 연필로 그린 프리드로를 올려서 네. 파라까지 그렸다가 네. 그걸 파라에서 이제 그만뒀어요. 네네. 그만뒀는데 그게 이제 배도에 올라간 거예요. 아, 네네네. 배도에 올라가고 나서 근데 이제 첫 번째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프리드로를.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도에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지우고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파라까지 올라간 프리드로의 회차들을 하나씩 지웠는데 네. 여덟 번째 그 1화를 지웠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아예 썸네일부터 해서 그 자리가 사라지잖아. 그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배도에 올라간 어떻게 큰일 난 거지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도전 만화에 연재했던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주목받기도 되게 힘들고 엄청 어렵죠. 어머 소름 끼쳐 어떡해요? 몰랐군요 그걸. 예. 어떡해. 그냥 그 뒤에 이어서 예. 다시 1화 리메이크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걸 지워버렸어.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회차를 그냥 다 지워버리니까 그 프리드로 정보가 그냥 다 없어졌죠. 당연하죠. 어떡해. 네, 몰랐어요 저는. 없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어머 네. 내가 식은땀이 나요. 그러니까 다시 도전 만화보다 다시 시작을 했어요. 재입대. 네. 웬일이야. 재입대. 정말 힘든 기억이에요. 너무 최악이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던 제일 힘든 기억이 지금까지 뭐였냐면요. 네. 싸우자 귀신아의 이민수 네네네. 작가가 처음에 연재할 때 네. 내게 책으로 나오겠어. 그리고 72 dpi로 원고를 계속했대요. 이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최악이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이게 더 최악이에요. 재입대. 아 그게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왜냐면 그래도 얘 어떻게든 인스 건 책으로 나왔어. 버터포터긴 하지만. 저도 근데 프리드로 10몇 탁까지 72 dpi. 최악이다. 웬일이야. 그래서 출판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오 마이 갓. 그래서 아무튼, 예, 아무튼 사라졌어요. 예, 아무튼, 배드에서.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리메이크 프리드로를 도전 만화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훈련병 이제 되게 힘들어요. 그 도전 만화에서 그 주목받기가 힘들고 그 아무튼 그 주목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재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기억이 많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작가 완전 간지난다. 네. 하지만 본인은 완전 시껏. 아 그래서 그때 이제 힘들게 몇 화까지 올리고 나서 겨우 또 배도에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다시 병장. 배도에 이제 20몇 화까지 하고 나서 그때 몇 화째 올라갔어요? 21화까지 올렸어요. 더 오래 걸렸어. 와. 거기서 지우면 이제 70몇 화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작품을 할지 이제 고민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프리드로라는 제목을 유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또 이제 새로운 제목의 작품을 새로운 작품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끔찍하기 싫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해군을 가볼까? 다시 병장. 네.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사랑은 블랙홀도 아니고 이제 만화를 이제 구상을 하다가 기존의 프리드로랑 장르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캐릭터랑 이제 제목은 유지한 상태로 두 번째로 이제 리메이크를 한 게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프리드로.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버님이 보시고 나서 이거 한번 너 직업으로 데뷔 도전해봐라라고 말씀하셨던 시점은 그 첫 번째 리메이크 이후에 컬러 버전, 버전 2인 거죠.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이었던 거죠. 예, 첫 번째 리메이크 프리드로. 그렇죠. 그걸 그리고 20m까지 그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리메이크를 또 하잖아요. 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계속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리메이크를 반복한 해서 결국 어떤 특정한 결실까지 간. 그렇죠. 이거 진짜 어려운 드물거든요.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제 2013년 중순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릴 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정말 독하게 한번 그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바로 전에 이제 졸업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좀 이제 뭔가 스킬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내가 이제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 이제 막 쏟아 부어서 한번 그려보자. 정말 이 퀄리티로 만약에 그리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정식 연재가 됐을 때 도저히 이걸 연재로 끌어가지 못할 정도로 퀄리티를 높여서 한번 그려보자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퀄리티에 욕심이 나서 직전사를 가보자. 스스로 되게 스스로에게 힘들지 몰라도 그때 스스로에게 어떤 목표를 정해주신 거군요. 일단 한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로 한번 쏟아부어서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했죠. 그 전까지 이런 느낌이었나요? 만화가 좋아서 계속 그리곤 있는데 만화에 모든 걸 걸어본 적은 없어 라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1년만 한번 빡세게 해보자고 해서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베스트 도전에 그게 있었어요. 매니지먼트 지원 사업이라고. 맞아요. 1년에 이제 한 10작품 정도를 한꺼번에 뽑는 그 기간이 있는데 아 그때 진짜 군웅 할거의 시대였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그때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프리드로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게 마지막 버전, 두 번째 리메이크. 네. 그리고 그때 프리드로는 약간 좀 대중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약간 일진이 등장을 하면 좀 인기가 많다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도전 만화에 일진 만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트렌드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요. 기억이 나요. 그때 좀 약간 대중적으로 접근을 해서 프리드로를 이제 1화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한 3화인가 4화 올렸을 때쯤에 그때 혹시 다 지우고 한 건 아니죠? 아니요. 그때 이어서 왔죠? 그때 조심스럽게 1화 정도 남겨두고 올리고 지우고. 예. 아 깜짝이야. 군번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한 3화인가 4화를 올렸을 때쯤에 친구한테 카톡이 왔는데 네. 제 프리드로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떴다고. 어머. 왜? 도전 만화인데 실시간 검색어에 떴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좋았던 기억이었어요. 와 진짜 좋으셨겠다. 무슨 도전 만화인데? 무슨 이유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공유가 되게 많이 됐어요 SNS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카카오 스토리인가 그게 좀 약간 좀 인기가 많아서. 네네. 거기에 이제 중고등학생분들이 제 거를 이제 공유를 했죠. 공유가 이제 많이 되면서 이제 유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뜨고 그러면서 이제 몇 화였지 10화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연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그 생각했을 거야. 이 놀라운 도라이는 누구야? 계속 재입대를 해? 그러다 와중에 지금 퀄리티 연재 중인 퀄리티의 원고로 다시 올리니까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타이밍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매니지먼트 사업 때 기억이 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그때 많은 분들께서 정신 연재가 되셨거든요. 아마 그때 김일항 작가님 그런지도 그때였죠 아마. 아닌가? 몇 분 계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프리드로입니다. 현재 4년 동안 169화인가요?
벌써 4년 됐네요. 예, 100, 지금 190화 아, 넘었어요. 네, 190화 거의 1년에 52화니까 네. 4년이면 200화 얼추 나오니까 네. 거의 쉬지 않고 4년 동안 연재를 달려왔던 그 프리드로우가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저 진짜 너무 감탄스러워요. 아, 너무 저분은 정말 인내심이 엄청 강하시지 않아요? 저 같으면 중간에 몇 번은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계속 근데 듣는 와중에 든 생각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진짜 그냥 레이업 하듯이 배우듯이 그냥 가볍게 가볍게 내가 재미로 하다가 정말 아, 힘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딱 1년을 집중해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계속 열심히 정말 열심히 덩크슛을 위해서 계속 막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놀듯이 그냥 내가 진짜 댓글 받듯이 게임하듯이 이러면서 즐기시다가 아, 아버지의 그런 어떤 확신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힘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오히려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으셨을까. 뭔가 이렇게 호흡 조절? 예. 줬다, 힘을 줬다가 안 줬다가. 왜 아기 낳을 때도. 네. 저 알 리가 힘 없잖아요. 힘 조절. 힘 조절을 잘하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얼굴에 힘 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해요. 아, 얼굴에 힘 주면 안 돼요? 네. 힘을 왜 분산해서 주느냐. 줘야 될 때 주고. 계속 힘주고 있지 말아라. 쉬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주세요. 그럼 그때 딱 주고 그래.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도 엄지손가락을 계속 힘주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기분이었군요. 그라.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네. 버전 1, 버전 2, 현재 버전 3 프리드로우 네. 각각이 네. 뭐가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중적인 부분이라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본적으로 달랐던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프리드로우랑 두 번째 리메이크의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화가가 되려고 도전을 하는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 네. 세 번째 프리드로우는 이제 보다 대중적인 예, 접근을 더,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고 그러면 네. 원고를 하던 당시에 전선욱이 달랐던 점이 궁금해요. 첫 번째, 두 번째 프리드로우 때는 네. 난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걸 그린다 보다는 네. 쭉 그려왔던 원고니가 그린다 가까웠던 거죠? 놀듯이? 약간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애매했어요. 이게 이걸 그리면서 뭐 만약에 뭐 정신연재가 되면은 뭐 좋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한번 걸어보겠어. 예. 했던 때에 연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나 그거 느껴져요. 아까 그 슬램덩크에서 예. 이런 캐릭터 봤거든요. 인내심의 왕 아세요? 정대만이요? 아니요, 정대만 말고요. 송태섭? 능남고의 어떤 김수경? 캐릭터인데요. 아, 그런 급은 아닌데 그 시험 보는 중에 내 맹장이 터졌는데 끝까지 보다가 실려간 인내심의 화신이 나와요. 누구지? 누구냐면 네. 정대만 선수를 끝까지 마크하는 걸로 유명했던 상대팀 선수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김수경 말고?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급은 아닌데 이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 서태웅은 이런 거 보셨나요? 네, 서태웅은 맞죠. 원래 농구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우성을 만나서 그 안 선생님이 먼저 국내 최고가 되게라고 하던 그 시점 정우성. 이전과 이후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변해요. 네. 근데 그 이전과 이후의 서태웅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00만 번 넘게 쌓아왔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400화를 넘게 그려왔다는 부분이 계속 그러니까요.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저 전제에는 400페이지. 네, 400페이지. 네. 저 전제에는 이미 나는 많이 숙련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요. 제가 전선호 작가님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심각하게 걱정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늘 해오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잠깐 제가 길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게스트 오셨는데. 저 준비할 때 들었던 말이어가지고 나름의 신념처럼 갖고 있던 게 뭐냐면 네.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경험치라는 게 만화를 그리기 시작할 때 쌓이는 게 아니라 네. 끝내는 순간에 쌓인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리메이크하지 말고 일단 한번 거지 완성해봐라. 같은 네, 네. 마음에 안 드는 완결일지라도 한번 끝을 내봐라. 그때 실력이 확확 는다라는 말을 저 스스로한테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 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자꾸 중간에 자기 작품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엎고 다시 그리려고 할 때마다 그냥 일단 그대로 완성해봐봐.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지만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만 늘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전선호 작가님을 실시간으로 제가 쭉 독자로서 봐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만나면 내가 꾸준히 얘기해왔던 그것에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었을까가 궁금하고 반대되나요? 네, 왜냐하면 리메이크를 두 번이나 해서 결국 됐으니까 하나 완결을 해본 케이스가 아니라 중간에 갈아엎고 다시 그린 케이스니까 제가 그동안 맞다고 생각해오던 것을 부정하는 경로였거든요. 네.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알겠네. 네, 이미 쌓아 있었어요. 약간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완결을 하고 나서 그 경험치가 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지망생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화에서 중요한 거는 그림이나 이제 스토리를 잘 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를 연재를 지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지망생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만화를 꾸준하게 그려야 된다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그려봐야 이거를 이제 계속 연재를 할 수 있는 일주일마다 연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결국 그 지점은 똑같군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데뷔작이 빵 뜨면 불안해. 별거 없을 거야. 그 프리드로우가 데뷔작인데 스타의 자리에 본인은 되게 부끄러워하시지만 명백히 스타 작가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갸웃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인터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만화를 그려왔다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중요하네요. 저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첫 데뷔작이시니까 후속작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편견으로. 네네네. 신인 작가로서의 어떤 두려움이 많지 않으실까? 네네네. 근데 되게 안정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나.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군생활 6년 했으니까. 제입 때 했는데. 네. 그런데 아유, 모든 같은 병장이 아니에요. 그럼. 네, 진짜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병장은 달고 있지만 사실은 하사관인데.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 하나 궁금해요. 보통 지망생들이 연재 그 혼자서 연재 막 도전해 하다가 배도 올라가서 하다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신호가 없으면 지치잖아요. 관둡니다. 아니면 뭐 졸업 작품으로 만화를 그리는 학생들이 한 3화 정도 그리다가 보통 관둬요. 엎어버려요. 그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이 너무 거지 같아서 버틸 수가 없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리죠. 네. 그래서 다시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린 걸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그거 항상 궁금했어요. 오래 그렸는데 어떤 러브콜이 안 오고 도전만화 다시 내려가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그린 원고 보고 힘들거나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은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보통 미티 작가의 용어를 빌리자면 눈높이랑 손높이가 달라서 내 눈높이는 이미 한 건 높아졌는데 내 손높이는 아직 아래에 있다고 느껴져서 아, 안 되겠다 이러고 접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은 어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렸던 걸 한번 다시 보면은 되게 별로인 그런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당연히 그렇죠. 예, 저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 그렸잖아요. 보통은 별로여서 관두는데. 맞아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데뷔작 그릴 때 눈높이하고 손높이하고 너무 달랐거든요. 내 손끝에서 탄생되고 있는 그 똥을 매주 보는 게 괴로웠어요. 왜 이러세요 진짜? 저 데뷔작 진짜 그래요. 저 지금도 말하지만 저 데뷔작을 제가 항상 학생 상담 때 보여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다행히 저는 6개월 만에 연재가 끝났어요. 주 2회 6개월에서 52화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되게 긴 기간 그 준비를 하셨잖아요. 어떤 게 버티는 비결? 아니면 계속 원고를 하게 만든 비결이었던 거죠? 저는 그거 그 댓글 보는 그 재미?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나 재밌다고 하거나 이제 되게 잘 그렸어요. 약간 이런 댓글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좀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은 없었어요? 옛날부터 쭉 돌이켜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같은 그런 느낌. 가끔씩 좀 약간 라이벌의 등장 그럴 때 약간 좀 자극을 많이 받아서 라이벌 누구 이를테면 이상희 작가님. 그러니까 저는 난 왜 이렇게 못 그릴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혁명이요? 약간 라이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지망생 시절에 루리의 만지소라는 게시판에다가 이제 만화를 올릴 시기 때 그 어떤 분께서 이제 만화를 올리셔서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아 너무 잘 그리니까 이게 아 난 왜 이렇게 못 그릴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극을 받았어요 오히려. 아~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그분의 작품을 보고 나서 그때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자존감이 진짜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있으세요. 네. 거기서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탄력성이 엄청 나는 쓰레기가 네, 좋으신 거예요. 그분 누구세요? 혹시? 근데 그분이 그때 아이디가 최린님인데 지금 제가 근황을 알아보니까 만화는 안 그리시겠더라고요. 어디 뭐 유학 가신 것 같다. 가끔 있어요. 괴물같이 등장해서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의 멘탈을 학살하고 홀연히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자연재해라고 부릅니다. 아 진짜로 지망생분들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재해가 있어요 가끔. 지는 말한 그릴 것도 아니면서 와갖고 우리의 그림을 다 휴지로 만들고 자기는 뭐 게임을 사가거나 증권사 들어가. 증권사 맞아요. 들어가다 증권사. 어 아무튼 그랬군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껴들어서 정리해서 죄송해요.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을 결국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꾸준히 그리는 게 중요한데 꾸준히 못 그리게 되는 이유는 남과 비교하고 내가 그리는 게 엉망으로 느껴질 때 그렇잖아요. 네.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던 걸 뒤엎었을 때 보통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다시 그리는지를 본인이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못 그렸으니까 다시 그리거나 그냥 막연하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네. 다시 그릴 거면 전선호 작가님 프리드로 리메이크 역사처럼 명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다시 그리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와, 맞아요. 네, 도구, 그러게요. 색, 연출 아니면 분명히 나는 내용상의 대중성을 추구하겠어 같이 목표가 좀 뚜렷한 상태로 다시 그리는 건 레벨업일 거고요. 모호한 이유로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 건 레벨업이 아니라 계속 답습인 것 같아요. 그쵸, 반복이죠 그냥. 그런 맥락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리 되게 잘하지 않아요? 예. 멀쩡한 얘기를 변했죠? 자화자찬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재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거의 200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길게 했잖아요. 아 대단하세요. 직업이 되고 나서는 다른 게 좀 있나요? 이게 이제 정말 정말 늦은 막기 제가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었던 직업 작가로서의 삶인데 너무 직업으로서 만화가를 안 보셨다가 만화가 됐어요. 만화가 됐다고 말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프리드로우도 이제 완전 중견작 작품이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고 뭐가 비슷한가요? 일단 달라진 거는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렇죠. 직업이 됐다는 제일 큰 부분은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수입이 많아서 그게 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웹툰이라는 시장의 덕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직업이 됐을 때 딱 느끼는 고통이나 괴로움이 갑자기 막 커진 건 없나 보죠? 예, 그냥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계속 그려왔기 때문에. 이미 400페이지를 네. 그려보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화가 꿈을 계속 꿔왔는데 만화를 계속 그려오진 않았어요. 아. 만화를 떠난 적도 있었고 그냥 일러스트나 크로키 좀 하면서 만화 연습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속이고 다른 직업 갔다 오고 그 연재 들어가잖아요. 죽어버릴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계속 원고를 해오던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원고를 한다. 네. 전에 이제 꾸준하게 그렸던 건 이제 불규칙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매주 연재를 한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편 올릴 때도 있었고 뭐 2주에 한 번 올릴 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하다가 근데 좀 뭐 약간 좀 적응이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약간 일주일 매주 이제 연재를 한다는 게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운 좋게도 이제 그 제 작품이 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매주 이제 연재를 하는 게. 그쵸. 그러니까 정말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그 자존감이 안정적이시다라는 걸 또 어떻게 느끼냐면요. 네네. 그 뭔가 반응이 왔을 때 되게 긍정적인 반응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지망생들은 네,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댓글 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데뷔가 무서워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수많은 댓글 중에서 정말로 그 날아오는 야구공을 관찰하는 포수의 눈처럼 안 좋은 부분만 딱 캐치해요. 이 답답아 너 잘한다고 그러면 답답이 이래요.
딱히 채 진짜. 근데 반대로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중에는 악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안 좋은 네. 말도 있을 텐데 별로 아, 그것에 예, 영향을 안 받는 것만 아니요. 네. 저도 악플 보면은 되게 하세요. 멘탈 깨져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때? 안 보려고 하죠. 근데 아, 이렇게 심플하스가 네. 초창기 때는 악플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반응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약간 안 좋은 댓글들이 좀 많아져서. 그 왜냐면 인기 많아라 그래요. 네, 제 만화가 제 만화 댓글 되게 정정하거든요. 순위권이 있어요. 이렇게 어느 순위부터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댓글 창이 굉장히 청정해요. 아무튼간에 이거 그 약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전제로 붙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엉망으로 평가하고 있을 때는 그 거기에 호응되는 댓글만 보여요. 근데 내가 나를 나쁘지 않아. 그렇게 엉망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는 좋은 쪽의 댓글이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전제가 아닌가. 레이어 속성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꽤 장기간에 걸친 아, 정신나간 재입대의 역사를 그 결과 현재 200화 가까이 인기작가로 연재를 하고 있는 프리드로의 연재 역사를 네. 보셨어요. 네. 시간순을 따라와서 전 처음에 좀 불안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인터뷰에 그 MSG가 없어. 다 막 부모님 하라는 대로 하고. 아 뭔가 이렇게 한 그 한태성 같은 느낌의 어떤 에피소드도 없어. 그랬는데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타이밍은 작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버님으로부터의 리미터 해제의 순간부터 쭉 달려오셨던 얘기가 상당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아, 예.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작가가 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네. 이 시점에서 질문을 정리해 주신 홍낭지 선생님의 오랜만에 네. 홍낭지 타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홍낭지 타임. Let's 홍낭지 타임. 홍낭지 타임. 홍낭지 타임. 네, 홍낭지 타임입니다. 네, 그냥 제가 간단한 질문을 여러 개 가지고 왔어요. 뭐 엄청 막 대단한 질문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첫 데뷔작이셨으니까 이제 후속작도 생각을 혹시 해두시는 게 있는지 아까 좀비물 한번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어떤 후속작을 만들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은 후속작에 대해 뚜렷하게 생각을 안 해놨어요. 그 질문 이전에 프리드로우의 끝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네요. 지금 원래 프리드로우 초창기 때는 5년만 한번 도전해보자. 네. 5년 보고 싶어. 네. 네. 5년만 하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되게 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야, 데뷔작은 짧게 하면 좋아. 데뷔작 너무 긴 거 준비하지 마라.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한 번 완결해볼 때 실력이 느는데 아 여러 번 완결해보라고요? 보통 데뷔작을 야망을 갖고 막 몇백 화짜리 계획을 하면 물론 꾸준히 하면 늘지만 완결을 하려면 몇 년이 필요하니까 그전에 지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중단편으로 한번 끝을 내보는 걸 권하는 편인데 그거에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예시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평소에 계속 원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분이라면 전 전선호 작가님처럼 해도 된다고요. 첫 작품인데 5년은 넘길 것 같다. 근데 일단 지금 벌써 데뷔한 지가 4년이 흘렀는데 그러네요. 아직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더 길게 하지 않을까. 그래도 10년 정도 하지 않을까. 10년 가세요. 와. 극화로 10년 가세요. 지금 10년 바라보고 있는 극화가 노블레스하고 네. 극화로는 가도바 하이스쿨 좀 얼마 안 나. 시네탑 얼마 안 남. 시네탑 얼마 안 남았고. 저는 하도 휴재를 많이 해 가지고 안 돼요. 안 되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차기작은 아직은 구상된 건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만들어 둔 약간 캐릭터들에 대한 뭐 그런 설정들 그게 되게 정이 좀 생겨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프리드로우 제로 가세요. 크로우즈 같이 프리드로우 진 괜찮네요. 프리드로우 블랙 좋은데요? 괜찮다.
평생 연금으로다가. 그 굉장히 인기 많은 커플 있잖아요. 그들에 관한 이야기도 어디 다른 플랫폼에서 진하게. 아, 저 그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차기작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어? 프리드로 만약에 완결하고 나서 네. 한 단편 정도? 아, 50화 내외로 50화 단편이야 이제. 50화가 1년이거든요, 1년. 50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뭐 20, 30화 정도로 네. 프리드로 뭐라고 하죠? 외전? 예, 외전처럼 한태성의 중학교 얘기. 좋네요. 아, 재밌네요. 그다음은 학교 액션 약간 그런 작품. 오. 그다음은 프리드로 스피노프. 네, 스피노프 같은 작품. 프리퀄. 그다음 시퀄. 어, 괜찮네요. 너무 네. 너무 할 수 있는 거 많다.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요, 극단 얘기인데 엑스제팬 좋아하시나요? 아, 저 엑스제팬 많이 좋아합니다. 샤벨 타이거.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위아 엑스를 보고 와가지고. 어, 저도 봤어요. 막 울면서 봤어요. 아, 왜냐면 거기 나오는 그 샤벨 그 초반에 나오는 샤벨 타이거. 네. 그러니까 엑스제팬의 요절한 천재 기타리스트 히데가 하던 밴드잖아요. 딱 보자마자 알았죠. 프리드로의 이제 그 한태성이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있는 일진회 이름이 샤벨 타이거인데 거기서 이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알았어요. 아, 이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다음 질문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이요. 네,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놓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놓치고 있다는? 네, 뭐 삶에서 내가 살면서 이거는 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네. 어, 이건 놓친 것 같아. 혹은 아니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분 약간 네. 무슨 질문을 던져도 표정이 어떠시냐면 그럼 이상한 질문을 하지? 이런 표정을 지시니까 우리가 바보가 된 기분이야.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런 거예요? 질문에 네. 대해 어떻게 대답을 어, 해야 될지. 우리가 그런... 잘못 질문했나? 라는 아니, 느낌을 아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놓치고 계신 거.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뭐가 있지? 예를 들면 잠. 연애? 잠 저 정말 많이 자요. 네. 건강. 손목을 놓쳤구나. 가족과의 운동? 여행. 아, 운동. 네. 운동 계속 해야지 하는데 지금 무슨 운동 좋아하시는데요? 아, 저는 원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일단 계속 이제 앉아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운동 해야 된다 약간 네. 이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아, 헬스 같은 걸 좀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선뜻 이게 안 올라오더라고. 원래 헬스는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종목.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아, 지금 살 곳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생각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한테 그 질문 해보세요. 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화를 그리지 않는 삶? 자유? 만화 빼고 다 놓치는 기분이 들잖아요. 연재할 때. 그러니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신가 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와. 다음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 직업적인 스트레스 없으세요? 스트레스요? 네, 네. 지금 이 원고에는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뭔가라고 써있는데 네. 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없으실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과외 바꾼 거예요. 없으시죠? 이 직업을 가지시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없는 걸로 가죠. 아~ 네. 거의 없어요. 그럼 가끔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아, 약간 스토리 구상할 때 아, 다음 내용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거. 엔딩을 정해놓고 연재를 하시는 거예요? 대충의 아니요. 엔딩이라도. 이게 그러니까 작가님들마다 또 스토리 짜는 방식이 다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완결까지 체계적으로 다 그렇죠. 짜놓고 하시는 작가님도 계죠.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짜요 스토리를. 그러니까 스토리, 그러니까 완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길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스토리를 좀 저는 솔직히 못 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러니까 중간 중간은 그때 그때 상황을 보거나 네. 그 마음 가는 쪽으로 짠다고 하더라도 네. 마지막에 이 작품이 끝날 때 어떤 지점까지 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쵸. 느낌으로 엔딩을 정해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열어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여쭤본 겁니다. 태성이가 웹툰 작가가 될까? 아니면 이 작품을 애들이 졸업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 때까지 갈까? 네, 거기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의 얘기도 지금
생각을 해두고 있어요. 대충 방향은 정해두었지만 네. 자세하게 정해두진 않고 있다. 그렇죠. 장편 연재를 할 때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와, 스트레스를 좀 모든 질문을 무효화시키고 계시죠? 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아, 그러면 작가로서 뭐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다 뭐 이런 거 혹시 상상해 보시거나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되게 질문이 되게 울면서 작업을 질문을 하고 계세요? 되게 조심스러워진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되게 더우시죠 갑자기? 홍만님 선생님 막 땀 뻘뻘 흘리고 계세요. 일단 다시 질문 뭐라고요? 작가로서 지향점을 묻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네. 뭐 작가로서 이루고 싶었다 뭐 이런 것들.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네, 어떤 막연한 계획 네. 같은 거. 나중에 전선욱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냥 욕 안 먹고 꾸준하게 10년 정도 연재를 하는 게 일단 그게 가장 지금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제 작품이 뭔가 이제 판권이 팔려서 네. 영상이나 약간 좀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면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앞으로 한 1년 봅니다. 1, 2년? 그런가요? 그 안에 될 것 같아요. 영상화에 대한 저작권 계약은 아직 안 맺으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다. 저 이거 3년 봅니다. 그 안에 될걸요? 아니 근데 너무 말씀. 의외인데요? 저는 당연히 팔렸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네. 안 되셨다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의 목표예요라고 말을 끝맺으신 부분이 좀 인상적이네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나 이런 작가가 될 거예요라고 딱 정해놓고 가는 분들도 물론 계신데 네. 사실은 지금 당장의 목표들을 계속 갱신해가면서 연재하시는 분들이 전 좀 더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유연하신 거죠. 예를 들면 네. 지금 내가 되고 싶은 작가의 모습은 이 작품을 완결하는 완결 작가가 목표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단거리 목표를 정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마라톤처럼 보이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라도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질문이 전부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종종 약간 제 작품을 보고 그림을 시작했다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네. 많이 계시겠죠. 네. 약간 그런 분들 약간 제 작품을 보면서 그런 뭔가 크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약간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훌륭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울면서 다음 질문 부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웹툰 작가 지망생들에게 이것만은 지망생 때 꼭 해봐야 네.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점 이거 아니면 혹은 이것이 네. 작가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 표정이요. 딱히 없는 것 같지만 질문하시니 질문 대답을 해야 표정. 되겠죠? 네. 질문이 어렵네요. 어렵죠? 네. 네, 저 지금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럼 쉽게 하나씩 끊어서 웹툰 작가 지망생들에게 네.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 뭐 응원의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랑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이게 만화죠 그럼. 예. 만화를 그리는 거에서 중요한 게 그림이나 네.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만화를 이제 꾸준하게 그릴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진짜로. 뭔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있으면은 준비만 하지 말고 지망생 저 주변 지망생 분들 중에서도. 정말 준비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설정만 짜는. 맞아요. 장래 희망이 많아 준비인 것처럼 계속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뭐 하고 있어? 뭐 준비하고 있어. 약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뭔가 이제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일단 시작을 해서 그걸 이제 꾸준하게 그렸다가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댓글 보는 재미로. 꾸준하게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댓글 보는 거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제 작품을 봐주는 거에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뭔가 어떤 데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 식으로 꾸준하게 그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꾸준히 그리면 만화가 나를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댓글이 실제로 되게 중요한 동력원이 되니까 네. 너만 봐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곳에 올려서 대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두 가지 되게 와닿네요. 분명히 이 자기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뭔가 댓글이나 피드백 그런 걸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분이가 좋거든요. 맞습니다. 아, 공감합니다. 저,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네. 안 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이 질문도 어려워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좀 재밌네요. 네, 뭔데요? 죄송해요. 네. 아, 본인은 네. 왜 만화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요? 네. 댓글 보러? 아니면 누군가가 즐거워서 내 본인이 즐거워서 그림을 네. 시작하는 게 좋아서 아니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누가 이제 봐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그리는 것도 있고 네. 일단 제가 좋아서 그리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왜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도돌이표가 시작될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전달은 됐어요. 네. 아무튼 누군가한테 지금 그 프리드로우라는 형태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독자가 뭘 받아들인지는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렇죠. 한태성을 네. 받을 수도 있고요. 구하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뭘 받을지는 몰라요. 돈가일 수도 있죠. 네, 돈가일 수도 있죠. 미꾸장일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누군가한테 전달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되게 즐기고 계시군요. 아 그리고 네. 지금 이 대답이 굉장히 좋은 대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답정너예요? 죄송해요. 답정너예요? 왜 그래요? 그 왜 만화가의 생활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많은 원로 작가분들도 그러시는데 나는 만화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난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그게 그냥 단지 즐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지 만화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전선우 작가님도 비슷한 대답을 맞아요. 하신 것 같아요. 즐거우니까. 그 그냥 너 이 사람이 왜 좋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차가 있어서 키가 커서 이게 아니라 그냥 좋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만화를 수단으로 삼는 분이랑 목적으로 삼는 분이랑 저는 뭐 우열은 없다고 보지만 네.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게 작가의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뭘까? 네, 네. 그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서 사는 게 정말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 대학교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네. 그 친구 주변에 이제 뭐 되게 이름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항상 걔한테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들대요. 야근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원하는 거를 그쵸. 해야 되잖아요. 항상.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아 정말 나 지금 웹툰 마감하는데 너무 힘들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항상 되게 좋은 거, 되게 축복받은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되게 좋네요. 인성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실 롱터뷰 오늘이 열 번째인가 아홉 번째인가 그래요. 네. 지금까지 만나면 작가님들이 벌써 아홉 번째인가. 11번째예요. 아 벌써요? 네. 그렇게 됐는데 매번 롱터뷰 끝에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 다르네요. 네, 정말.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정말 대단하시고. 그 작가님들은 내가 이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봐요. 다 똑같이 뭐가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거의 두 시간에 걸친 긴 인터뷰를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참관하러 온 학생분으로부터 직접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네, 한 두세 질문 받으면 되겠죠? 마이크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괜찮아요? 본인 소개요? 네. 청강대학교 17학번 이재환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 예전에 배도 때 독자의 반응을 보고 스토리를 진행하신 적이 있는데 이후에도 독자의 의견을 보고 이야기가 달라진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투표해가지고 네네네. 스토리 그 본편에서도 초반부에 두 번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게 잠깐 제가 약간 좀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웹툰 중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태성이 민지를 구하러 가는 와중에 이제 철민이가 그쵸. 막아요. 나도 싸우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태성이 이제
싸운다 싸우지 않는다 1번 2번 해가지고 그쵸. 투표를 받아서 거기에 스토리 라인대로 이제 그리는 거죠. 꼭 배댓은 4번 5번 6번 막 달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면은 한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도가 그 전에 약간 슈퍼마리오로 그렸 400페이지까지 그렸던 그 작품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네네. 재밌더라고요. 반응도 괜찮고 그렇죠. 이런 되게 참신하네. 그래서 이제 프리드로 때도 이제 한번 해봤던 건데. 근데 후기 중간에 특별편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네. 그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선택해도 나는 스토리를 양쪽 다 준비를 해놓으신 상태였던 거죠. 양쪽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투표를 이제 끝내자마자 이제 바로 네.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뭐였죠? 앞으로도 그러실 계획이 또 있나? 아. 그런 적이 있고. 예,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본 거였는데 네.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뭐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고백 관련 선택지에서 6번 배대시 되게 웃겼어요. 동남이랑 사귄다. 아, 맞아 맞아. 빵 터졌어. 아무튼 네 마지막으로 콘티를 짜지 않고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작가들 중에 콘티를 먼저 담당자한테 보내고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저는 콘티를 일단 저는 약간 좀 특이하게 작업을 하는데 완전 특이하시던데요? 저는 메모장을 일단 켜요. 그러니까. 메모장에다가 제가 생각을 해둔 스토리랑 대사들을 쭉 써요. 그러니까 한컷한컷 이제 상상을 하면서 메모장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쓰고 나서 바로 거기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전에도 이제 콘티를 저도 나름대로 짜봐서 이제 그린 적이 있는데 근데 약간 좀 저는 콘티를 짜서 만화를 그리는 게 좀 안 맞더라고요. 네. 콘티를 짜놓고 또 그리게 되면 뭐 구도도 바뀌고 그리다 그리면서 뭔가 바뀌더라고요. 콘티를 짜는 시간이 좀 뭔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콘티를 잘 안 거의 안 짭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재밌어요. 네, 스티켓 작가님은 스케치를 안 하고요. 바로 펜터치를 하시면서 작화에서 자유도가 올라가고 우와. 주호민 작가님은 콘티는 짜는데 그 전에 글로 정리한 스토리가 없고 콘티를 짜면서 이야기가 좀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대요. 즉 작가가 마치 흐름에 몸을 맡기듯이 작업에 몰입하는 그 공정의 사람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취재할 때 좀 그래요. 취재할 때 목표 없이 취재하다가 재밌는 거 많이 건지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되게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아, 오늘 롱터뷰 와서 짧지 않은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저희랑 수다를 떠오셨던 네. 느낌은 어떠세요? 소감이라거나. 아 너무 괜찮아요. 거지 같다고 너무 재밌고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좌불안석으로 계셔가지고 저는 되게 불안했습니다. 저 되게 어색해가지고. 과연 이 시간을 즐겁게 생각하고 계실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요? 아우 다행입니다. 되게 불편해 보였나요? 아니요. 저희가 자꾸 불편하게 질문을 드리나? 이 생각은 아니요. 질문에 대한 거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작가님들이 자기의 얘기를 네. 할 기회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네. 이런 예, 이 수다가 청취자분들이나 지망생들에게만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라 작가님 본인에게도 좀 힐링하거나 좀 쉬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반가웠고요. 네. 다른 곳에서 또 수다 떨면서 만나도록 하죠. 홍나진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즐거웠고요. 제가 정말 기대했던 작가님이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매우 즐거웠고 아! 그리고 이거 꼭 물어봐달라고 학생들이 확인한 게 있어요. 네. 최근에 192화였나요? 네. 거기에 그 장면 나오잖아요. 웹툰을 하고 싶으면 치읓대학교를 가지 그래. 치읓대학교 만화가가 유명한 네. 거기가 청강대가 맞는지 학생들은 매우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청강대. 아! 청강대가 제일 자, 오늘 롱톱의 소개 목적 달성했습니다. 네. 이거면 되고요. 아, 맞았군요.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으로 무슨 의미로 이 대사를 쓰셨을까 궁금했었는데 네. 실제로 많은 웹툰 지망생들이 청강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그거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제가 늘 저에게만 맞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일종의 이게 정말로 모두에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저의 신념과 정반대라고 보여지던
작가님을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네. 그런 느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네. 다른 의미에서 반가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된 롱터뷰였습니다. 네. 네, 저희는요. 다음 롱터뷰 때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감동 깊게 들으실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는 작가님을 모시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웹툰 작가들의 팟캐스트 정말 웹툰스쿨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오늘은 프리드로우의 전성욱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웹툰 작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홍난지였습니다. 전선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